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 우리가 우리 소리 그렇죠. 들린다. 내가 켜놨구나. 이건 또못 참지. 이중으로 들어가. 못 참는 게 아니라 아, 망해 그냥. 못 참을 것 같기도 해. 이중으로 들어가서 소리가.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로나가 조금 한참이지만 저희는 뭐 직원이니까 우리 이런 사람들 안 모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셋은 모여서 보드게임을 합니다. 그 배경도 맞는 지금 건가? 상황이랑 어울린다. 아, 그래. 아, 차가 맞아. 어두운데 태풍 오지. 비 하루 종일 오구만. 아니죠. 태풍이 오면 못 뜨죠. 아, 그렇지, 그렇지. 배알못입니다, 배알못. 사과하세요, 빨리. 전국에 있는, 전 세계 그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일절 일단 사과하세요. 말해. 뭐 계속 줄줄이 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좀 아니 그냥 개드립 한번 하고 끝내. 산뜻하게 그냥 탁 치고 빠져. 그게 막 그냥 사과할 때까지 합니다. 얼른 사과하세요. 늘리지 말고. 얼른 사과하세요. 이렇게 된 이상 계속 물고 늘어진다. 아, 근데 태풍 세 개가 연달아서 그 한국을 꽤 지나가고 있죠. 특히 막 제주도랑 부산 이렇게 강릉 쪽에 이렇게 동쪽 라인은 진짜 힘들대요. 막 특히 우리가 잊고 있는데 울릉도 사람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세 개째예요? 두 개째가 아니었어? 하나는 겁을 엄청 줬는데 그냥 써서 큰 피해까지는, 근데 피해가 세 개만 써서 우리가 피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남쪽에는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는 서울공화국이라 서울 생각만 하잖아요. 나도 서울 살고 서울 토박이에다가. 근데 이제 밑에는 엄청 피해가, 특히 몇몇 지역은. 그래서 진짜 되게 힘드신 분이 많은데, 그게 한번 지나고 두 번째 거는 꽤 피해가 있었어요. 밥두 번째 게 하이선. 밥이 첫 번째 게 밥이, 두 번째 게 하이선 아닌가? 세 번째 게 뭐야? 아니야, 아니야. 안첫 되는? 번째 게 이상한 거고, 두 그래? 번째가 뭐 사실 이름이 밥이야. 아, 중요하겠습니다만, 세 개구나. 이번 게또 올라오고 있어서. 밥이 마이삭 하이서 맞네, 맞네. 마이삭. 아, 마이삭. 하이선. 와, 이름 참. 아, 이름 뭐 중요하겠지만, 뭐. 어업에 종사하는 제가 왔습니다. 아, 라이벌이 어업 종사하시는구나. 그랬어요? 나 몰라. 최근에 취업하신 게 어업 쪽이었어요? 진짜 농담 아니라? 그렇구나. 어업 돈잘 번다는 거. 맞아. 한번 뭐, 배 중요한 거 그거 아니고요. 한번배 띄우면. 아, 그래도 우리 어차피 오늘은 게임이 짧아가지고 조금 얘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서울은 사실 피해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되게 마음이 별로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 때 이렇게 힘든 지역에, 특히 막 수해 나고 이러면 진짜 울고 고생이죠. 있는데 그러니까 뺨땡이까지. 빵을 세대 이렇게 빠바바바바 좀안 먹어. 그래도 우는 사람한테 맞아. 더울어라. 한번 질질 짜봐라 이러면서. 너무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농담할 일은 아닌데, 요즘에는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그 뭐지, 그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래가지고 우리도 자꾸 쓰는 숨만 나와. 자, 오늘은 근데 즐겁게 게임을 할 겁니다. 게임에 이제 그 우울한 감정을 쏟을 필요 없지. 오늘 준비한 게임은, 오늘 무슨 게임 하지 해서 준비한 게임은 플릿 더 다이스 게임이랑, 그 다음에 캔레이디, 그건 보드게임 거죠. 그 다음에 용이 지하실 아래 점점점 용이 숨긴 보물. 그거 완전히 가족용 게임이더라고. 되게 쉽고. 유아요. 아, 그게 유아용이야. 나는 그냥 얘한테, 얘가 아 이거 이런 거예요 들었는데 별게 없더라고. 하지만 그런 게임이 또 이제 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 재밌어? 어쨌든 그렇게 세개 되게 쉬운 게임을 그런 게 준비해 왔습니다. 재밌다고요? 응? 말안 하겠습니다. 저는 온 나라 생선 잡는 양 규제하는 일을 해요. 그래요? 뭔지?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그렇게 우리가 아는 얘기를 해주세요. 아, 그 모든 알아듣게 나라에 해주세요. 고기를 배 혼자 와가지고 막 100톤 잡고 가는 거야. 씨가 말랐네? 너 뭐야? 어디서 아, 규제하는 너 거구나. 어느 나라에서 온 배야? 아, 맞네. 이거네. 뭐 해경 같은 거. 너 100톤을 잡아? 야, 30톤만 잡아. 아, 그런 거야? 너 되게 실감 난다. 너그일 하세요? 어디서 왔어? 캔레이디 스틱케이스 빨리 보여주십시오. 이거 하고 할 거예요.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썸네일도 띄워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니까. 자, 일단 첫 번째 거는 플릿 더 다이스 게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정확하게 맞췄대. 아, 너무 감정이입까지 해서 같이 일하는 줄 알았어, 나는 네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쉬운 게임 생각할 건데, 이 게임은 딱 지금 그림만 봐도 느낌이 딱 오기는 와요. 보면 이제 주사위가 이렇게 굴리는 게 이렇게 있고, 이거 다 쓰진 않겠죠? 다안 씁니다. 다안 써. 그몇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아니, 쓰고. 인원수에 아, 맞춰서 인원수에 뺍니다. 네. 맞춰. 좀 이따가 3인에 맞춰보고. 이게 몇 대에서 몇 인용? 1에서 4인용. 1에서 4. 딱 그냥 노멀하게 네. 하나 정도 빼겠네요. 자, 그다음에 게임판은 이렇게 있는데, 게임판이 아니라 시트지입니다. 그냥 시트지예요. 근데 나는 좀 놀랐던 게 이게 일회용인가?
일회용 그때 그때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만든 거야. 와. 이거 좀 뭐냐면 방송이니까 와. 막 날릴 수 없잖아. 이렇게 세 장 들어있어. 정확하게는 이렇게 세 장 들어있어. 일회용 이라고. 근데 솔직히 게임이 든 게 별로 없어. 그냥 그냥 적는 게임이야. 롤앤라이트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롤앤라이트도 컴포넌트 좋은 게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이런 게임 언박싱도 못해. 보여줄 게 없어. 게임 한글화한 게 다이스 하이죠? 네, 다이스 하이. 엄청 티껍습니다. 티꺼워? 기분 나빠? 네. 왜? 왜? 네. 배송 때문에? 아니요, 시트지가 전부인 게임인데 시트지에 오타 내놓고. 아, 시트지에 오타 있어요? 자, 보세요. 자세히 보여줄까? 오타 있으면 싹 다야 그런 거잖아. 그치. 제게 누게 보이나요? 니꺼 네 보여줘? 니꺼도 네 다 해놨어. 니꺼야. 일단 여기 보시면은 최종 점수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룰 설명 전에 일단 까고 시작하는 네 거예요. 라운드 배 증서 건물 보너스 총점인데 라운드가 뭐예요? 라운드가 뭐야? 생선입니다. 아. 이게 라운드가 아니라 PC예요, PC. 아, PC? 네, PC. 그 영상이 잡았나? 이상하긴 해. 라운드가 왜 써있어? 최종 점수에. 아. 라운드, 네. 나는 라운드 점수인 줄 알았어. 아닙니다. 라운드가 아니라 생선. 아, 원문에는 PC로 돼 있다. PC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왼쪽에 라운드 크래커가 있죠. 어디? 라운드 크래커. 어, 라운드 크래커. 크래커가 뭐예요? 크래커가 뭐예요? 먹는 거 아시는 거예요? 라운드 트래커입니다. 그 룰북에 사소한 몇 가지 문제도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 아니, 뭐. 아, 그래서 아까 네. 그래서 제가 써를 써놓은 거야. 그래서 써놓은 거야.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써놨겠어. 그래서 아, 대처 어떻게 하나 해봤는데 수정해갖고 아니 근데 진짜 이거밖에 안 들었는데 이걸 실수한 거야? 네. 이게 단단히 번역하는 게? 7월 달에 검수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 이거 어떻게 이건 안 본 거죠. 그러니까 안 본 검수 안 한 거야. 이 정도면요. 와, 일을 나 이 일 할래. 나 그러면 대충 하고 또 월급 받을 수 있잖아. 나 이거 시켜줘요. 나 그냥 대충 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이거 그리고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어. 아니 이게 볼 게 이거밖에 없는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뭐 네. 105페이지에 네. 몇 개 오타가 있다. 네. 열받지만 이해할 수 있어. 네. 이거 뭔데 이거 세 장 있는데 네. 뭐야 이게? 진짜 검수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대단한데? 그리고 이제 이거를 라운드 크래커. 야 우리 크래커 하나 먹으면서 할까? 제크 하나 갖고 와서 먹으면서 할까? 크래커 제크 이제 그만 들여놓으려고. 체크 안 파. 잘 먹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 갖고 와 우리. 그래 라운드 크래커 먹으면서 하자. 체크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래서 제때 공지도 못 올렸나? 공지도 늦게 올렸어요? 김군님 반갑습니다. 네. HBH님 반갑습니다. 공지가 올라왔는데 9월 1일인가 9월 2일인가에 올라왔는데 제가 거기에 또 악플 달아놨습니다. 라운드가 생선이니까 이건 생선 크래커인가? 그러니까 개 맛있겠다 생선 크래커. 그러니까 라운드 잡는 거라고 해요. 라운드 잡. 아. 어우 제대로 만든 크래커. 마 제크. 오 써있어. 제크. 제대로 만든 크래커니까 크래커 먹으면서 합시다. 아, 먹방 동시에 해요. 저는 제 거에 기름이 묻는 게 싫은데. 아, 알았어요. 조심해서 먹을게요. 이거 어차피 주사위 네가 굴려. 주사위. 네가 굴려주세요. 아, 주사위? 네가 굴려주세요. 원래 선이 굴려야 됩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이름이 크래커인데 크래커 먹으면서 해야죠. 아, 라운드 크래커. 라운드 크래커 이거 중요하죠. 점수 먹을 때마다 하나씩. 그래요. 공지가 늦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게임은 이게 전부인데 이게 잘못됐으면은 수정한 다음에 뭐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배송비가 압박이 있겠지만 자기들이 실수한 걸 어떡해요. 맞아. 근데 맞아. 그냥 PDF 자료로만 배포를 한대요. 그러면 뭐가 돼요? 앞으로 다이스 하이 들어가기 망설여지겠죠. 걸린다? 걸른다 이제? 토정선언. 다이스 하이 거른다. 하지만 근데 게임은 지금 없다고. 하지만 우리 게임 해주고 있네. 또 사고 욕하겠죠 저는. 왜냐면 저는 악플 달기 위해서. 근데 게임이 재밌으면 해야지 뭐. 재밌는 편이에요. 네가 연습해본 바로는? 아 재밌습니다. 아, 적당히 재밌어. 나름 욕할 때 엄청 시원하게 욕하는데 재밌나 봐. 아 이래서 욕하면서 일단. 아 게임은 재밌어요. 게임은 재밌습니다. 화를 아그작아그작 드시면서 내시면 어떨까요? 크래커니까 아리아님 반갑습니다. 근데 저희 먹는 거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 라운드 크래커니까. 어.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지. 주사위 안 만져도 노력할게요. 과일만 과자 만들면서. 그리고 네. 자 오늘 설명은 당연히 해보신 네. 해보신 분인. 네. 토정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일단은 시트지가 두 장 있는데 하나 합쳤고요. 이 쬐끄만 네. 낚시꾼 마을은 확장 미니 확장 같은 개념입니다. 낚시꾼의 마을이라고. 이것도 같이 껴서 할 거고요. 또 구성물 주사위가 이렇게 있는데 정말 내돈내산이라 가감없이. 근데 그동안 우리 방송 거의 다 내돈내산인데 네. 그래도 항상 그래도 뭐랄까 이해해 주려고 하잖아. 네. 게임 회사들을. 네. 근데 이거 좀 빡치네요. 자 일단 주사위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이 한 주사위 하나는요 다섯 가지 면에 랍스터, 황새치, 새우, 대구 그리고 굴 이렇게 다섯 종류와 여기서 자세히 보여주세요. 킹크랩. 네. 보시면은 뭐 굴 이렇게 여기 시트지에 있는 다섯 종류의 생선과 한 면에는 이제 동전 시트지에 있는 다섯 종류의 새우, 대구, 뭐. 바닷가지 황새치, 굴 여기 네. 네. 그리고 이제 금화 세 개, 코인 세 개가 로빈스 크루즈 방송하실 건가요? 지금 이세 선주문 받고 있어서 방송 보고 주문할까 해서요. 제가 샀고 지금 하려고
아마 라이언과 하려고 그러는데 라이언이 그러니까 2.5일 때는 못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그 뭐지? 지금 뭐 무슨 단계? 거리두기. 거리두기 2.5일 때는 못 부르고 1단계로 내려가면 할 예정인데 그 예정이라 저도 100%는 말씀 못 드리는데 예정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 놓고 라리아님이 사셨는데 안 해! 이러면 아리아님 개빡치겠지? 저희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물러나야 코로나 때문인데 어쨌든 제가 못하면 못하는 거니까 100% 말씀 못 드리겠어요. 죄송해요. 설명하다가 자 계속 아무튼 이 다섯 가지 생선들이 있고 그리고 코인 세 개가 그려진 면이 하나 있고요. 코인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을 주사위라고 해서 보시면 이 아이콘들 있는데 이건 오른쪽 시트에 보시면 네. 시장 뭐 오른쪽 시트를 한번 볼까요 그럼? 오른쪽 시트 어떤 거? 제가 뭐 크게 보여드릴게요. 아 크게 보여줄까? 크게 보여주면 일로 가져가요. 시장 무도하고 내가 들게. 네. 여기 보시면 시장 뭐 부두 항구 이게 두 면씩 있는 주사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 네. 여섯 개니 여육 면체니까 두 개씩. 네. 골고루 나오네요 그럼. 네.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요 주사위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세 명이서 하죠. 네. 인원수 플러스 1만큼의 배주사위를 쓰고요. 배단계 때는 그러니까 네 개를 쓰겠죠. 네 개의 배주사위. 마을 주사위는 인원수 만큼에다가 배주사위를 하나 더 합니다. 나머지는 안 써요. 아. 네, 그래서 배단계 저거 때, 다 쓰면 4인용이네. 네. 배단계 때는 배주사위 4개, 마을 단계 때는 마을 주사위 3개와 배주사위 하나. 네, 이렇게 오.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의 흐름은요. 이제 10라운드 동안 진행이 됩니다. 네. 시트지를 또 크게 보여드려야겠는데. 10라운드. 네, 시트지를 하나 주세요. 시트지를. 예, 예. 일단 라운드 아 이거 내가 쓰던 거네. 내가 비출게 네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쓰던 건데. 괜찮아요. 아래를 보여 주세요. 라운드는 일단은 그렇게 못 했네. 10라운드인데 자. 라운드 순서가 이제 첫 라운드가 시작되면은 배단계, 수입 단계, 그다음 어업 단계가 있는데 어업 단계는 이거 짝... 라운드 단계 아, PC 단계. 이거 진짜 아니, 라운드예요. 이거 라운드예요. 이거 진짜 라운드. 아, 진짜 라운드. 이거 PC 아니에요? 생선 아니야. 알았어요. 헷갈리네. 합리적인 의심으로 이거를 이렇게 잘라갖고 복사. 아 맞네. 복사 붙여넣겠네. 네. 아, 복붙. 와. 진짜 별로다 진짜. 어쨌든 아무튼 그 짝수 단계에만 어업 단계가 있고요. 일단 홀수 단계는 배 수입 마을 단계하고 끝입니다. 그다음 짝수 단계 때는 배 수입 어업 마을 이렇게. 배 수입 어업 마을. 네. 알았어. 그럼 각 단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배 단계 때는요. 아까 배주사위 4개를 준비했죠? 네. 선 플레이어가 이 선장 마커, 이 선장 마커를 가진 사람이 그럼 잠깐만 몇 라운드야? 10라운드요. 아 10라운드. 네. 알았어. 배주사위 4개를 굴립니다. 그 다음에 선이 원하는 거를 하나를 가져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새우를 가져간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나 새우 싫은데 여기 보시면은 보여줄게요. 네. 새우 위에? 새우 맨 왼쪽 위에 체크를 하시면 돼요. 가져가면 무조건? 네, 가져가고 체크를 하시면 돼요. 아 이게 라운드예요? 숫자는 1, 2, 3, 4, 5, 6, 아니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야? 네, 네모 칸이 채우는 칸이고 동그라미가 활성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에 치는 순간 활성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새우를 두 개째 먹으면 여기 증서도 체크하면 되겠죠. 새우 증서. 그리고 새우를 세 개째 먹게 되면 새우 배가 출항을 하게 됩니다. 여기 새우가 세 개가 되면 아니죠. 출항. 여기 보시면은 네, 지금 이해가 안 갔어요. 새우를 잡으면 새우를 체크하고 새우 주사위 잡으면 체크하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다음 라운드에 뭐 새우를 점점 많이 먹어서 점점 늘어나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네, 그 검은 데다가만 체크하는 거야? 아 네모난 데다가만? 네모하고 동그라미를 아. 체크하는 순간 활성화 능력이 발동됩니다. 아 첫 번째 체크하면 아무것도 활성화가 아, 네. 안 되고 두 번째는 증이라고 써 있으니까 증서가 활성화되고 네. 세 번째는 배라고 돼 있으니까 배가 활성화되는 네. 거예요? 다섯 번째는 증서 또는 배 그럼 아. 여기 또 배 증서 또는 아무것도 안 될 때도 다음 거를 위해 잡아줘요. 아 네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 느낌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생 선이 다 이런 식이고요. 뭐 제가 하나 골랐으면은 뭐 시계 방향대로 마틴 형이 하나 고르겠죠. 그다음에 어떤 하나의 뭐지 그 어업 종류를 많이 하는 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좋아지니까. 네네. 그런 거예요. 콤보가 또 콤보가 또 있어요. 따로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이제 마틴 형이 고르고 로비 형이 고르고 그다음 네. 마지막 남은 하나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모두가 다 같이 체크를 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나보면 이거를 모두가 체크하는 거야? 네 그쵸. 아 그러니까 인기 없는 애가 오히려 모두가 체크하는 거니까 그거 노리면서 일부러 안 집는 경우도 있겠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제가 만약에 마지막 한 개 남았을 때 이렇게 두 개가 남았을 때 그러면 저는 새우도 좋고 대구도 좋아요. 아 그러면 근데 옆에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대구가 필요해요. 아, 그럼 제가 대구를 그렇게 오 그러고 네. 너무 좋지. 네. 그리고 원래 난 매기는 게 좋아. 난 매기는 게 재밌어요. 자, 그리고 동전 3개를 먹게 되면요. 여기 아래 동전 체크하는 칸이 있죠. 밑에가 동전 체크예요. 네. 아, 여기도, 그렇네. 여기도 왼쪽 입부터 체크를 해나가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위로 네. 이렇게 동전을 체크하다가 별 표시에 체크하게 될 때는요. 별이 있어요. 이렇게 별이. 네, 별은요.
조커 같은 역할입니다. 별을 체크하는 즉시 내가 원하는 칸에 체크를 한 번 더 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칸이라는 건 아무거나 뭐 생선이든 뭐 여기든 이거 아니네. 이거든 네. 이거든 아무데나 하나 체크. 네, 당연히 증서 이런 데 말고 이런 뭐 대구 이런 거나 그러니까 새우대구 바닷가재 황새치 굴이나 아니면 네. 킹크랩이나 시장에도 체크할 수 구두나 항구에도 체크할 네네. 수 있어요? 네. 오, 시장은 체크가 없네? 그건 나중에 설명 주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 그럼 이제 각자 이제 생선들의 활성화 능력을 알려드릴게요. 그걸 먹어야 돼. 자, 일단은 어떤 것이든 증서는요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새우 두 번째 증서를 얻게 되면 첫 번째 능력은 사라집니다. 가장 좋은 것만 취급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증서를 얻을 때는 모든 생선들이 코인 두 개를 즉시 얻고 능력이 발동되고요. 세 번째 증서를 얻게 되면은 세 번째 증서를 게임 끝날 때 승점까지 추가로 줍니다. 더 강력해지고. 5승점이네. 5, 6, 7, 8, 3 달라. 4, 네, 4. 다 다릅니다. 그리고 새우의 능력 알려드릴게요. 새우 증서를 하나 얻게 됐다.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새우 주사를 선택할 때 원하는 면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새우를 선택한다면 다른 걸 받아도 되는 거네? 네, 그렇죠. 대신에 여기 남은 주사위가 새우다. 근데 난 새우 증서가 있으니까 난 이거 다른 걸로 체크할게. 이건 안 됩니다. 선택한 것만. 내가 선택했을 때. 남아서 때는. 모두가 체크하는 주사위가 새우여도 그건 안 되고. 네. 그리고 새우 증서가 2단계가 된다. 그럼 새우 주사위 선택할 때 원하는 면으로 하고 아까 별이 뭐라고 했죠? 별은 보너스 체크. 그렇죠. 조커. 보너스 체크까지 할 수 있게 돼요. 오, 예. 그리고 새우 증서가 세 번째가 되면요. 원하는 면을 두 개 하고 별까지 생깁니다. 잠깐만 이건 이해가 안 가. 선택할 새우 주사위 선택할 때 내가 만약에 난 새우로 말고 바닷가지로 한다면 바닷가지 두 개 체크한다면 별까지 하다가 두 개로 뽑아온다. 세 개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게 전의 증서가 전의 걸 포함하고 있네. 다음 증서가.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요. 대구 증서를 얻게 되면 배를 출항시킬 때 1원씩 받습니다. 내가 들고 있을 게 힘들 것 같아. 얘기해주세요. 배를 출항시킨다는 건 앞으로 여기 뭐 배를 체크해서 배가 활성화될 될 때마다 그러니까 뭐 배를 많이 출항시킬 거면 대구를 빨리 그 증서를 얻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좋겠죠. 그리고 대구 증서가 있네. 네, 대구 증서가 2단계가 되면은 역시 당연히 2골드를 얻고 이제 배를 출항시킬 때마다 2골드씩 대구 증서가 3단계가 되면은 이제 출항할 때마다 3개씩 3개, 그다음에 6승점 게임 끝날 때 6승점 여기까지 체크해서 왔으면 네. 그러니까 대구는 배를 출항시킬 때 도와주는 거고 출항해, 네. 새우는 새우 주사위를 할 때 뭔가 콤보가 더 많고 체크도 많이 하고 네. 바닷가재가 또 짱이지. 네. 바닷가재는요 여기 보시면은 라운드가 배 단계 다음 이 배 주사위 고르고 체크하는 단계 다음 수입 단계가 있는데 그럼 뭐 언제나 받는 거네 이건? 네 수입 단계는 기본적으로 1골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따 마을 단계에서 설명할 통조림 회사와 이 바닷가재가 수입을 늘려주는 역할을 해요. 네, 아무튼 바닷가재 증서를 얻으면은 돈 많이 벌겠네. 첫 번째는 수입 단계 때마다 1원씩 더 얻어요. 두 번째는 2원. 일단 즉시 2원을 받고 수입 단계마다 20 더. 세 번째는 30 더. 7승점. 네, 네, 이렇게 간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황새치. 황새치는 증서를 얻을 때 어업 단계라고 짝수 라운드마다 그 출항한 배들이 물고기를 잡거든요. 아까 전에 했던 라운드 어디 갔지? 라운드표가? 여기에 라운드표죠. 네. 여기 짝수에 때 별. 아, 맞네. 네. 여기 짝수에 때 별 있잖아요. 물고기예요. 물고기예요? 물고기 모양이에요. 제 별은 뭐지? 그 이거잖아. 물고기 모양. 네. 이걸 얘기 보여준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요 단계 때 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이 단계 때마다 이제 그 끝나고 나서 네. 별로 아무데나 체크를 하는 게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 강화가 되는 능력이고요. 대신에 항구에서 선장 클럽이라고 선장 클럽. 네. 그걸 체크해서 활성화되면 혼자만 어업 단계를 추가로 진행하는 게 있는데 이 황새치의 그 보너스는 개인 어업 단계에선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굴은요. 굴은 좀 배가 좀 크죠? 배가 크네. 배가 이 배가. 커. 네. 배가 크고 뒤에 추가로 있죠. 여기에는 생선도 네 마리씩 그려져 있고. 네. 일단은 굴 증서를 얻게 되면요. 네. 기본적으로 굴을 한 배에 여섯 마리까지밖에 담을 수가 없게 됩니다. 최대치가 6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2단계 증서가 되면 굴 최대치가 2마리가 더 늘고. 네.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느는 거네. 이렇게. 네. 이렇게. 3단계가 되면은 이 모든 칸에 생선을 잡을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추가로 원래 어업 단계마다 각 출항한 배들이 생선을 하나씩 체크하는데 굴은요 생선을 두 마리 체크하거나 혹은 생선 하나 동전 하나를 체크하거나 뭐 각 배마다 할 수가 있어요. 황새치 새우 바닷가재 테크가 좋은 것 같음. 벌써부터 빌드 추천이 있었어.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굴을 최대로 잡았는데 굴이 나 잡을 때 굴 하나 동전 하나 할 수 있으니까 굴을 못 잡지만 동전만 받을래. 이건 안 됩니다. 아, 굴을 잡을 수 있어야 돼. 네, 잡을 수 있어야지 굴. 근데 잡는다는 게 이 배에다가 체크하는 게 잡는다는 거죠? 물고기에다가 체크하는 겁니다. 체크가 이미 돼 있으면 못 잡네. 꽉 차 있으면 못 잡습니다. 아, 그게 네. 못 잡는다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자, 굴은 이렇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입 단계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제 배 단계 다음 수입 단계인데, 수입 단계는 기본적으로 1원을 받고 랍스타 바닷가재 증서나 여기에 건물의 리드백 통조림 회사로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 네. 수입 단계 때는 그냥 다들 네. 돈 받는 단계인데 네. 빌드를 찍은 사람은 더 받을 수 있다. 네. 이 정도네요. 자, 그리고 이제 어업 단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네, 어업 단계 보여주세요. 배를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자, 위에서부터 체크를 하다가 네. 배를 활성화하게 되면은 그 배를 하나씩 체크하면 됩니다. 뭐 각 생선마다 배가 세 개씩 있죠. 네. 업 단계 때 이 배마다 하나씩 체크를 하면 돼요. 그 체크된 배만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네. 체크가 안 된 배는 아직 출항하지 않은 배. 출항하지 않은 배. 그리고 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두 개를 체크하거나 생선 하나, 동전 하나를 체크하거나 아~ 각 배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개 잡고 여기는 하나 동전하고 이런 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여기 항구에도 배들이 있는데 이거 항구에 어디 있어? 여기? 네, 여기에도 추가적인 아~ 배들이 있습니다. 뭐 연구선, 바지선 카누, 킹크랩 배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에 설명할 카누도 써요? 되게 웃긴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바지선은 바지사장 타는 거야. 바지사장. 자, 그리고 이제 마을 단계는요. 네. 아까 똑같습니다. 저희 아까 주사위 준비한 거 있죠? 네. 마을 주사위 3개와 골라가지고 원하는 걸 골라가지고 하고 남은 거 하나를 다 같이 체크하면 돼요. 배주사위가 남았다면은 이제 배주사위를 체크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네. 자, 만약에 이 항구주사위가 나와서 항구를 선택했다. 그러면요. 네. 이 항구 보드를 보여주세요. 항구 보여줄까요? 항구에는 좀 많습니다. 킹크랩이 있고요. 선장클럽이 있고요. 연구선, 바지선, 카누가 그러니까 있는데. 이게 전체가 항구. 네. 아, 그런 거구나. 이 중에 한 칸을 골라서 그 왼쪽 위를 체크하시면 돼요. 이 네. 중에 한 칸을 골라서 왼쪽 위를 체크한다. 네. 킹크랩을 선택하든지 킹크랩 증서를 선택하든지. 아니요. 킹크랩은 증서. 아, 한 줄이야. 이렇게 쭉 한 줄이야. 네. 아, 요걸 하면 아까 얘랑 똑같이 네, 그렇죠. 아, 얘도 증서를 체크하고 배를 체크하고. 뭔가 되게 특별하네. 킹크랩은. 네. 그래서 킹크랩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항구를 선택하든지 네. 연구선을 선택하든지 선장클럽. 선장클럽이야 이건. 선, 네, 여기 항구 중에 선장클럽. 네. 이건 항구 중에 연구선. 네, 그렇죠. 바지선 카누. 네. 알겠어. 이제 이해가 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뭐 하나씩 설명해드리면 선장클럽은 개인 어업 단계를 합니다. 나 혼자만 물고기 출항한 배들 물고기를 잡아요. 여기 활성화하는 순간. 아. 네, 이 단계가 있죠. 지 혼자 한 단계를 더 갖는. 물고기 한 번 더 잡는. 물고기 한 번 더 잡는. 근데 이때는 그 황새치의 어업 단계 때 별 받는 그 보너스는 못 받고요. 아, 그리고 연구선은요. 간단하게 한 번 체크할 때마다 배가 하나씩 출항을 해요. 대신에 얘는 연구선이라서 물고기를 잡진 않습니다. 점수만 1점이에요. 네. 대신에 대구를 체크해놨다. 대구는 출항할 때 보너스가 있어요. 맞네. 이것도 출항을 그 쳐. 그 보너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콤보네. 이거 대구 해, 너 대구 아, 했지. 그쵸. 야, 어딨어. 어, 안 했는데? 다른 건가? 여러 번 해가지고 시티지가 잘했어요. 그런가? 제가 알기로는 킹크랩은 별 표시나 원하는 면으로 선택할 때만 체크할 수 있을 텐데 킹크랩은 아무 때나 못하고 항구에 하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항구는 이거고 킹크랩은 항구가 아닌가 봐. 걸렸다. 틀린 거 걸렸다. 크래커는 먹으면 라운드 크래커. 아, 그러니까 킹크랩만 따로 또 띄어져 있어서 이건 뭐 다른 데인가 싶었는데 결국은 아니었어. 잠시만요. 항구에 속한 게 아니다. 하긴 뭐 킹크랩이 왜 항구? 라운드가 생선이니까 라운드 크래커는 생선 크래커. 원래 이렇게 모를 때는 기다려야 돼요. 크래커나 먹어. 라운드 생선 크래커나 먹으면 돼요. 근데 게임 재밌겠다. 아, 이게 재밌어요. 왜? 아니, 형이 한 말 웃겨서 바지선은 바지선 들면 안 되고 얼마나 호구인 배인 거야. 대신 문 열었더니 또 바지선. 대신 사장이잖아. 종업원이 아니잖아. 호구긴 한데 바지선. 야, 되게 무식해 보이잖아. 바지선 뜻도 모르고 막 그런 하는 얘기 같잖아. 와, 무식한 건 사실이네. 아니, 너무 상황이 너무 웃겨 상상하니까. 이거 별이 있을 것 같아. 잠시만요. 이거 물고기 어디 있을까? 너무 꽁짜니 못해요. 누가 맞는지 좀 구경 좀 하게. 우리는 아마 김구님이 맞으실 거예요. 보통 김구님이 맞는데 네. 그래도 정확히 봐야 돼요. 우리는 생선 크래커나 라운드 크래커나 먹겠습니다. 진짜 크래커라. 아니, 크래커는 그러고 먹어야지. 해양경찰 출동하면 대신 잡혀가고. 아, 그러니까. 바지선. 그러니까. 아, 뭔가 잘못할 때마다, 야, 바지선에는 호구 하나 나와. 그래서 바지선이 나온 거야. 아, 그래서 바지사장 데려가는구나. 바지선이. 아, 너무 귀여워. 정말 개소리 진짜 잘한다, 우리. 킹크랩은 그래서 항구에 속해요, 안 속해요? 항구에 선박들의 킹크랩이 있거든요, 여기 물고기에 보면. 응?
그러니까 항구에 그러니까 저거 확실하지 않은데 이건 봐주세요. 항구의 선박들은 아, 항구의 선박들 킹크랩이 있네. 네, 여기도 그림도 있고.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원하는 면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별 표시로만 표시할 수 있다는 문구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항구 주사위를 보면은 항구에 있는 선박들을 체크할 수 있다고. 선박들이라고. 네, 항구에 있는 아무 선박이 가장. 킹크랩은 선박이 아니잖아. 아니, 킹크랩도 여기 항구의 선박들이라고 돼 있었고 전 그걸 봤거든요. 그래? 네. 네. 근데 여기에는 혹시, 그렇게 돼 있어. 네. 근데 네, 보면 표시 여기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오호. 아니야, 이거 정확히 가야 돼. 이거는 좀 이거 좀 큰 거잖아. 해석에 따라서. 잘못할 수 없어 우리는. 오늘 게임을 망칠 수 없지. 어쨌든 지적 감사해요. 그래야지 뭐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건 선막과야? 네, 선장. 선막과 예쁘다. 선막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선막과 잘 만든 것 같아요. 예뻐요. 일단 저 다른 거 모르겠는데 바지 선은 못 본 것 같거든요. 한국 그걸 우리가 못 찾는 그러면 일단 네. 우리가 찾았는데 못 찾았으니까 혹시 네. 김구님 혹시 지금 룰북 있으면 찾아주시면 저희가 아 김구님도 확실하지 않대. 그래요? 그러면 일단 못 찾았으니까 그냥 맞는 걸로 하고 합시다. 네네. 아니면 뭐 이거 또 저는 항구에 있는 선박들을 체크하라고 해서 여태 그렇게 했는데 킹크랩도 항구의 선박 중에 하나로 쳐가지고 네. 아니면 그냥 이거를 이렇게 보나? 그거는 말도 안 돼요? 네. 네 아무튼 아니 근데 네. 이렇게 합치면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치면 여기 그냥 이렇게만 보면 이거 줄장을 합쳤지만 네. 왠지 이게 하나 같기도 하잖아 이렇게 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어 그런 느낌이어서 어떻게 될까 잘 모르겠네. 근데 별로만 하면 좀 재미가 없을 건데. 어떤 거 별로만 가면? 네. 알았어요. 네, 아무튼 그 계속 설명하자면 아니 네. 이거 확실해요 이러면 따르겠는데 네. 모르겠다니까 그냥 네. 너가 말하는 대로 할게요. 네. 어쨌든 계속 설명할까요? 네 일단은 그럼 네. 그 이 죄송합니다 지루하게 딴 얘기 해가지고 항구 주사위로 원래 룰은 지루해요. 네 항구 주사위로 뭐 네. 킹크랩도 체크할 수 있다고 칠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킹크랩을 뭐 체크하다 보면 증서가 생기죠. 네 그러면 증서 체크하고 근데 킹크랩 증서는 좀 특이합니다. 왜요? 증서를 체크하는 동시에 이 아래 네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아, 하나밖에 못 써요? 네, 내가 하나를 고르면 다른 사람들은 겹치게 못 골라요. 그리고 아. 만약에 같은 턴에, 네, 같은 턴에, 만약에 이걸 동시에 증서를 얻게 돼서 같이 체크를 한다. 네. 그러면은 시계 방향, 선 순서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뭐야? 우선권이 선 순서대로 생깁니다. 그 라운드에. 뭐, 누구 하나 선택하면 다른 사람은 그거 못 선택해요? 네, 만약에 제가 뭐 건물당 2승점을 선택했다면은 뭐 마틴 형이나 로비 형은 이걸 선택을 못 하는 거죠. 아. 그리고 보너스는 최대 10점입니다. 건물을 뭐 100개 지어서 200점 이게 안 됩니다. 그럼 좀 최대 좋을 10점. 네. 알겠어요. 항구 주사위는 항구 선박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도 배를 출항하게 되면은 네. 어업 단계 때마다 이 킹크랩 잡습니다. 오, 3승점. 그리고 킹크랩 배는 하나당 3점씩이고요. 네. 그리고 이 선장 클럽은 체크하면은 뭐 개인 업 단계 아까 얘기했고요. 네. 연구선도 얘기했고 네. 드디어 바지선. 바지선 선장들이 있는 좀 특이합니다. 이건 세 개를 체크해야지 바지선이 활성화가 되는데 네. 아래 보시면 써 있죠. 어업 단계 시 생선이 가득 찬 다른 네. 배마다 생선 플러스 1마리. 네. 1마리가 있는 것 이미 잡은 것처럼 여기에 체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배를 3개가 만선이다 그럼 여기 3개 체크하시면 여기다가 체크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애매한 것 같아서 그럼 굴은 어떻게 되나 하고 기글 찾아봤어요. 굴은 어떻게 되나 굴은 증서가 하나일 때는 최대 6마리고 증서가 2개일 때는 최대 8마리고 증서가 3개 3단계일 때는 최대 10마리잖아요 제가 만약 굴 증서가 1단계 때 6마리 잡으면 만선으로 칩니다. 근데 증서가 아. 2단계 되는 순간 8마리를 채워야 만선이고요. 오히려 업그레이드를 할수록 만선하기 힘드네. 근데 이 게임이 그렇게 3단계의 가기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네.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는 그냥 점수가 없어요. 물고기는 잡습니다. 첫 번째 체크할 때 바로 활성화가 되고 두 번째는 없다가 세 번째 체크하는 순간 두 개가 근데 나와서. 어떤 물고기를 잡아도 여기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어업 단계 때 출항한 모든 배에 다 하나씩 다 체크합니다. 어? 아 그래요? 한 마리만 선택해서 잡는 게 아니라 다 체크해요. 네. 점수 내기는 좋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정확히 이해는 안 되지만 해보면 알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 시장? 시장 주사위. 이거를 선택하거나 공룡으로 네. 하면요. 여태까지 잡은 모든 물고기, 뭐, 새우, 대구부터, 뭐, 킹크랩, 바지선, 카누 이런 걸 다 세가지고, 네. 개수를 세갖고 동전을 받습니다. 0에서 4개면, 사면 2개, 뭐, 이런 식으로. 네. 평균 보통 몇 개 받아요? 평균적으로? 3, 4개 아닐까? 아니야, 5개, 11개는 잡으니까 표가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
40마리 이상 잡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잖아. 네, 물고기를 잡는 걸로 많이 가면 40마리도 거뜬히 잡습니다. 그럼 물고기를 많이 가는 사람은 이거 단계 때 시장을 많이 선택하겠네. 네. 돈을 받기 위해서. 자, 그리고 부두. 이 부두 주사위를 선택하면요. 부두에 건물이 8개가 있는데 되게 많아.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아니, 무슨 카지노까지 있어. 뭐 카지노는 두 개를 체크하면 활성화가 되는데 앞으로 모든 내가 선택한 주사위는, 그러니까 공용 주사위 말고 선택한 주사위는 재불림이 돼요. 재밌겠죠? 진짜 말 그대로 카지노네. 네, 재밌겠죠? 이 정도 나쁘지 않아. 그리고 해산물 뷔페는 좀 특이합니다. 이걸 체크하게 되면요, 앞으로 내가 배주사위에서 뭐 새우든 구리든 갖고 올 때 이 옆을 다시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 모은 세트를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섯 개 다 모았으면은 아 종류가 다섯 개가 다 지금 네. 지워놔서 그렇지 이게 다섯 네. 가지 그림이 다 네. 킹크랩만 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굴을 굴러면 내 굴칸에 체크한 대신 여기에 체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굴칸은 체크 못해요? 네.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요, 새우의 면을 바꾸는 거는 못한다고 되어 있고요. 별로도 여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 별로는 안 돼? 별로도 이거 다섯 가지 지울 수가 없어요. 아. 시트 처진상은 크툴루의 부름 시트지만큼이나 복잡해 보이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글씨가 많으면 이거는 뭐 거의 전략이죠. 네, 해보시면 게임이 쉽습니다. 체크, 챙겨야 될 건 좀 많은데. 자기가 잘하려고 머리 쓰는 건 많지만 룰 자체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아, 않아요. 네. 그리고 낚시꾼의 술집은 간단해요. 4개 채우면 건물 활성화되고 10점. 어? 괜찮다. 네. 그리고 훈연실은 2개 하면 활성화가 되고 시장행동시 2개. 그만. 아 근데 이 게임 시트지로 하는 게임인데 굉장히 네. 빌드업이 돼있다. 네, 빌드가 된다. 네. 어. 그리고 에이마 신탁은 특성 찍는 거야. 간단해요. 여기 체크할 때마다 2점씩입니다. 에이마 신탁은에. 아, 그리고 네. 고철처리장은 2개 지으면 활성화되고요. 주사위를 결 액션으로 쓸 수 있는데 쓸 때마다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3번밖에 못 써? 3번까지밖에 못 쓴다는 뜻이죠. 그래도 뭐. 네. 그리고 미끼 가게는 2개를 체크하면 활성화되는데 아무 주사위가 동전 2개잖아요. 네. 이게 뭔 말이냐. 아까 설명을 빼먹은 게 있는데 주사위를 고르거나 공용 주사위를 쓸 때 예를 들어서 항구를 써야 되는 항구밖에 쓸 게 없는데 항구를 쓰는데 난 항구가 쓰기 싫어. 부두가 쓰기 싫어. 이럴 때 이걸 체크한 대신 동전 하나를 지워도 됩니다. 하지 않고 동전 하나를 지운다? 동전 하나를 체크해 줘요. 체크한다. 네. 근데 이거는 그걸 체크할 때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체크된다. 네, 두 개로 체크하게 해주는 기능이죠. 사실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동전을 좀 빠르게 체크하려고 동전 생각만 하는 사람이라면 뭐 동전 빌드. 네. 어, 근데 그런 빌드가 있을까요? 네, 당했습니다. 그래요? 통조림 회사는 아까 설명했었지. 이거는 체크하면요 간단하죠. 수입 단계 때마다 가득 찬 배마다 동전을 더 줍니다. 가득 찬 배가 4개다. 4원 추가. 네. 그러면 가득 찬 배가 요거랑 바지선이 같이 활성화되면 점수가 엄청나네요. 이거 가득 찬 배마다 하나 한 마리 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돈도 받고 한 마리 더 생기고.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어, 알겠습니다. 어, 어려워, 게임.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니, 자, 룰이 많아. 많아. 아니, 근데 쉬워요. 해보시면 쉬워요. 알았어, 알았어. 그럼 이부터 하나. 쫄지 마. 네. 알았어. 그냥 점수는 일단은 여태까지 내가 잡은 라운드. 내가 잡은 라운드. 내가 잡은 라운드. 이거 라운드예요. 라운드 크래카. 라운드 크래카. 그리고 뭐 배에도 다 점수가 있죠. 그럼 증서 3단계 가고 킹크랩 점수가 있죠. 킹크랩 점수 5점 기본적으로 있고. 그다음 건물들 지은 거 점수 있고. 보너스는 뭐 킹크랩 보너스하고 이따가 할 업적 카드 저희 쓸 거니까 그거 보너스. 업적 카드 카드 있구나 이게. 네. 알았어요. 자, 그리고 이 확장 낚시꾼의 마을을 설명해 드려야겠다. 아, 설명할 거 많다. 야, 이거는요. 자, 이거는 내가 들게. 간단해요. 이거는 별로 체크할 수가 없어요. 별로 낚시꾼의 마을 체크 못 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어, 됐다. 네. 별로는 못 체크한다. 네, 별로 체크 못 하고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주사위를 고른 다음에 주사위를 고르거나 공용 주사위를 쓰기 싫을 때 동전으로 할 수 있잖아요. 동전 대신에 여기에 하나씩 체크해도 됩니다. 네. 혹시 몰라서 영문 추천 확인했죠. 제가 물고기 주사위 킹크랩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오해해서. 아, 그래. 그럼 네 말이 맞네.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저 한 다섯 판 했는데 여태 잘못했나? 망한 거지, 다섯 판. 자, 아무튼 여기는요, 별로 체크를 못하고 그 주사위를 고르고 그걸 하는 대신에 여기는 건물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시면 알겠습니다. 돼요. 네. 자, 그럼 건물들 기능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이게 뭐야? 수산물 협동조합. 이거는요, 두 개를 체크하면 활성화가 되고요. 아까 배주사위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코인 3개 얻는 거. 네. 코인 3개 얻을 때 추가로 두 개 더 얻어요. 다섯 개씩 얻습니다. 이게 어? 코인 좋다. 빌드의 핵심이겠죠. 노련한 선장 살롱이. 네. 노련한 선장 살롱은 노선살. 네. 하나로 활성화가 되는데, 하나를 활성화하면요, 이 다섯 가지 생선 중에 하나를 체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종류의 배들은 생선을 한 마리씩 더 잡아요. 이거는 고기 많이 잡는 빌드에서 좋겠죠. 아니, 낚시꾼의 마을은 기능이
굉장히 좋은데? 네, 좋은 게 많죠. 여기가 핵심이네. 대신에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아요. 아, 그래요? 다 계속 읽어줘. 왜냐면 내 거 이런 기본 베이스를 포기하고 여기 체크해야 되니까. 알았어요. 네, 그리고 수족관은요, 체크하면요. 이 뭐냐. 이 부두. 이 주사위. 그 기본 시트지에 있는 마을을 살 때 별에 한 번씩 더 있어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를 활성화하는 순간 내가 앞으로 이 주사위를 사용할 때마다 부두 주사위를 쓸 때 처음에 별이 하나 생기고 두 번째는 빈칸이고 세 번째 별이 하나 생기고 보너스가 생긴다는 거죠. 부두에 있는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많이 지을 때 주사위를 부두를 선택하면 좋은 거네. 그렇죠. 체크를 해놓으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등대 모텔 이거를 체크한 다음에요 언제든지 여기 있는 동전 4개를 주면서 동전 4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회용으로 RA 동전들을 체크하고 동전 4개 획득.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를 체크하고 동전을 바로 안 얻어도 돼요. 나중에 아니, 얻어도 돼요. 어쨌든 여기를 체크하면 동전 4개가 확 생겨요? 모텔에 네, 들어가면? 대출이 그냥 확 땡기는 거네? 대출 주는 건데 아무 때나 더 좋은 대출이야. 네. 대출도 아니야 그냥 주는 거야. 주는 거네. 체크하고 그냥. 언제든지 이걸 지우면서 동전 4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바로 받겠지만 바로 받지 않는 경우가 오른쪽 건물을 짓고 싶을 때 그게 생깁니다. 오, 알겠습니다. 이거 뭐야 리드백 시장은요 두 개가 되면 활성화가 되는데 동전을 두 개당 생선 한 마리 여기서 살 수가 있어요. 생선 체크하면 끝이야. 네. 12개밖에 못 얻네. 근데 이거는 많지. 내가 동전을 얻은 거는 쓰지를 못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야? 수입 단계 때 수입이 4원 4다. 그러면 그 중에 네. 두 개를 써서 네. 여기다가 하나 체크. 네. 근데 여러 번 써도 돼요. 4원이니까 그냥 동전 안 받고 생선 두 마리 사도 되고. 알겠습니다. 네. 아니면 여기 있는 걸 그때 쓰면서 이거 생선을 사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타이밍에 수입 단계 타이밍에만 쓸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사놓으면 그거 하나 체크한 것마다 1승점. 네, 그렇죠. 오, 최대 12승점 얻을 수 있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버클럽은요. 좋은 버클럽. 세 번째 하면 활성화가 되고. Good Friend Club. 네. 개인 어업 단계 진행. 혼자 한 번. 이거 선장 클럽이랑 비슷한 건가? 네. 근데 개인 어업 단계 진행이랑 이 선장 클럽이랑 뭐, 네. 뭔 차이예요? 좋은 버클럽.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 번 더 있는 거야, 그냥? 네, 그렇죠. 이거 두 개 다 체크하면 두 번 하는 거야? 근데 이건 건물이니까 네. 건물 빌드로 가고 싶을 때 뭐 뭐 다른 게 있겠죠. 살짝.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빌드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전세 보트를요 두 개 하면 활성화가 되는데 네. 배주사이라는 건 이겁니다. 생선들 그려져 있는 거 네. 이거를 킹크랩으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름이 어째 존버 클럽으로 들렸는데 비트코인 잘 하시겠네. 알겠습니다. 배주사이를 네. 킹크랩에 체크할 수 있게 되는 배주사이를 킹크랩에 전세 보트. 자 그리고 보트 투어는요 이건 세 개 하면 활성화가 되고 이것도 아까 이것처럼 세트 컬렉션이에요. 네. 아까 기본 시트에는 해상물 뷔페라고 해서 배주사위를 모으는 게 있었죠. 네. 이것도 마을 주사위를 쓰지 않고 가져와서 여기에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그러면 2승점, 8승점, 15점. 그쵸. 여기는 승점이 확 다르다. 네. 낚시꾼의 마을은 확장이 점수가 크네. 네. 대신에 뭘 많이 포기해야 된다고. 자, 그리고 원래 기본 게임에서는요 시작할 때 배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거를 3개를 체크하고 해요 각자가. 근데 저희는 이 추가 규칙 선장 카드를 랜덤으로 가지고 시작할 겁니다. 아 그럼 자기만의 빌드가 생기나? 네. 테포마 기업. 그쵸. 이거는 기본적으로 건물과 생선을 하나씩 갖고 시작해요. 뭐 뭐야 엠마? 엠마는 굴 3개를 체크하고 해산물 뷔페하고 게임 종료할 때 출항한 굴배 세 개가 있죠. 빌드가 써져 있네. 공개하는 거지. 네. 공개하고 시작해. 네. 빌드가 써져 있어. 뭐 이런 게 다 있고요. 얘만 좀 특이합니다. 골드먼. 골드먼. 골드먼은 새우, 대구, 바다까지 황새치쿠르 킹크랩 한 개씩 체크하고 동전 두 개를 갖고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시작 많이 가다? 근데 전문적이지 않죠. 아, 그냥 뭔가 네. 계속 저절로 되는 트리거는 아니지만 네. 처음에 갖고 시작하는 게 많다. 그리고 업적 카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긴 업적과 짧은 업적 랜덤으로 하나씩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것도 그렇지. 추가 규칙인데 넣는 게 재밌겠죠? 아우 근데 처음부터 네. 어려운데 할 수 있을까? 아니 근데 빡세게 해보시죠. 빡세게. 자 이게 긴 업적. 아니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1시간 반짜리 게임 설명한 만큼 양이 많은데 계속 쉴때 해보면 쉬워지는 자, 게임인가 봐. 아직 설명이 덜 끝났어요. 알았어요. 긴 업적은 게임 끝났을 때 받는 거고요. 이 짧은 업적은 누군가가 먼저 달성하면 그 사람이 이걸 가져가고 나중에 보너스 없이 체크합니다. 이 목표. 이건 한 명만? 이거는 모두가 이건 한 명만? 이거는 한 명이죠 이것도. 근데 게임 끝날 때 이거는 중간에. 네. 알았어요. 태풍은 업적 그거랑 똑같네 진짜. 자 그러면은 약간 그거가 밤로스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설명 100인데 아, 트라이 참 쉽죠? 이거 한번 해봐 쉬워 트라이 일단은 선장 하나씩 뽑으세요. 알았어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설명 네. 끝났어요? 네. 여러분 모르시는 거 있으면 하면서 물어.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뭐. 근데 그냥 크래커나 먹으면서 크래커 게임이니까 나 대구테크야 어떻게 응? 골드먼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체크하세요. 저는 선장 릴리고요. 저는 황새치를 세 개를 체크해서 증서하고 배도 하나씩 생기고. 게임 시작할 때 대구 세 개 체크? 네. 체크. 라운드 잡으면서 크래커 네. 얻는 체크, 게임 뭐? 체크, 체크. 그럼 증서 하나니까 맨 위에 증서 벌써? 체크하면 되고요. 어디? 여기 증서. 대구 증서. 이제 그래. 배가 출항할 때마다 하나씩 있고. 그리고 이거 배. 대구 배 하나. 이렇게? 아, 그쵸. 이렇게 하고. 야, 이걸로. 나 이거 줬더니 왜 굳이 그걸로 하냐. 사람들 잘 보라고. 네. 좀 아. 이거 줬잖아. 그리고 그거 보여주세요. 여기 위에 올렸어요. 고철 처리. 네. 저는 그러면 너 일단 체크하고. 네. 오역인가? 그 오타라고 하죠. 네. 오역이라기보다 오타 같아요. 고철 처리장 완성은 뭐야? 고철 처리장 다 체크하면 돼요. 어디 있어? 구두에 있겠죠. 여기 고철 처리장. 아, 다 체크하라고? 네. 좋다. 주사위를 별 액션으로 사용 세 번까지. 이승점. 쓸 때마다 쓰면 돼요. 저 별에 체크하면 돼요. 별 액션으로.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저는 그러면 저는 골드만이거든. 골드만. 네. 골드맨. 그 게임 시작할 때 새우 대구 바닷가지 황새치 굴 킹크랩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다 체크하는 거야? 한 개씩만? 네. 얘는 뭐 이렇게 애매해요. 맨 위에만. 네. 좀 굳은 거 같은데?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어. 굳어 보여. 얘 다 체크해서 뭐해? 나 이거 들어오지 마라 하고 속으로 살고 있어. 야, 나한테 온 거야? 어. 근데 동전 두 개 여기 킹크랩도 체크해. 킹크랩도. 여기 동전, 이거 이도저도 아니야. 동전 여기 동전 밑에 두 개. 1은 뭐예요? 그냥 몇 시작이라. 몇 개인지 색이 편하라고 있는 거. 아, 그리고 저희 이름도 안 썼네요. 저는 이름 적어주세요. 여기 이름에 갱플랭크 하겠습니다. 갱플랭크? 왜 갱플랭크? 선장이니까. 생선을 준비하라. 병신이야. 저는 생선 크래커로 하겠습니다. 이름. 생선 아, 크래커. 생선 크래커? 응. 생크. 생선. 여기 이거를 다 맞춰놨는데 그렇게 휘시면은 저희가 한 의미가 나 이거 쓰는 그래 소스도 이렇게 써야 되잖아. 나는 뭐 이걸로 이 이름을 할래 프란시스코로 할래. 그래요. 재미없는 녀석. 드립이 생각 안 나서. 그래도 글씨 네 이거 추가 능력 한 번씩 까먹습니다. 나 랍스타 잡는데 돈 1원 덜 받았다 이런 거 안 돼요. 그때 알아서 다 체크하는 걸로 해요 자기가. 알았어요. 아니 이거 되게 놓치기 쉽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래도 자기가 잘해야지 뭐. 자, 그럼 원래 모든 게임이 다 그래요. 자, 선 무작위로 정하거든요. 아, 나 근데 무슨 빌드야? 선장 골드건 씨. 아, 딱 정해. 처음인데 왜 이래? 알았어요. 자, 그럼 선 하실래요? 모르는데 선을 어떻게 해? 너가 해. 그냥. 제가 선해요? 선하면 좋아? 아니요, 뭐 굳이 뭐. 그럼 너 해. 별거 없어. 자, 그러면 선장하면 잭 스페로 아니면 잭 스페로로 하지. 자, 그럼 1라운드 배단계 할게요. 네. 이게 하나씩 지워가면서 하면 돼요. 안 까먹게. 1라운드 1에다 체크해. 그럼? 체크하고 이제 배니까 배 체크. 배도 체크해? 네, 배단계 할 거예요. 아, 배 이렇게. 알았어. 자, 그러면 배 주사위 4개를 제가 선장이니까. 생선을 준비하라. 귀신이야, 지금. 아,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아, 됐다. 네. 굴 두 개랑 네. 새우 하나랑 황새치 하나네요? 저는 지금 이 선장 릴리가 황새치 매니아거든요? 갱플랭크인데 넌? 그 카드가 선장 릴리? 네 저는 그럼 황새치로 가겠습니다. 여기 밀어주니까 알았어요. 황새치하고 황새치 하나 체크할게요. 자 이제 마틴 형 하나 고르세요 주사위. 나? 그럼 너 잠깐 여기다 셋째 너 아 이번엔 못 터지는 게 아니야? 없어요. 나 이걸로 하고 새우? 나 고소 처리장 쓸래. 아 새우를 조커로? 조커로. 새우를 왜 조커로? 아 대신에 조커로 하나 지우고. 네. 그리고 나 대구 너 대구 빌드니까 대구에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오. 머리 개 좋아. 와. 이렇게 됐지? 와 대박. 오 예. 오 예. 나는 뭐해? 형 저도 조언 좀 해주세요. 너무 좋게 나왔어요. 왜냐면은 애매한데 바로 굴 증서와 배가 바로 생기게 돼요. 그러네. 그럼 좋은 건가? 그렇죠. 근데 나 무조건 내가 이거를 아 알았어요. 아니면은 이거 대신에 낚시꾼 마을하거나 동전 얻거나. 낚시꾼 마을은 왜 들어가? 낚시꾼 마을을 가도 되고 동전에 체크를 해도 되고요. 근데 낚시꾼 마을은 왜 들어가냐고요? 그럼 형이 하고 여기 너무 빌드가 하나 있으니까 좋으니까 얘네 빌드가 꽤 괜찮으니까 일로 들어가는 근데 일단 기반 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기반이 아무것도 없어서 근데 나는 너무 기반이 없었어. 근데 지금 기반이 생겼어요. 주사위가 마틴 형이 이렇게 골면 안 되는데 잘했어요. 그러면 내가 두 개를 내가 증서를 하나 선택해서 굴 하면서 굴 증서가 되는 굴 증서 기능이 뭐지? 굴잡이 배들은 생선 두 마리 또는 생선 한 마리 플러스 1 네. 두 마리 잡거나 생선 하나 동전 하나 하거나 어제 요 증에다 체크하는 거지 네, 그럼? 네 증에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이주 사위는 공용으로 모두가 공용으로 이제 동전을 받거나 낚시꾼의 마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낚시꾼의 마을은 별로만 체크한 별은 못 써요 낚시꾼 마을. 아 오히려 별만 네, 못 써요. 별을 못 씁니다. 아 그러면 낚시꾼의 마을 체크하는 것도 괜찮. 난 그냥 배에 할게 굴.
왜냐 이번에 승선해야 되죠. 배. 배 여기 체크할게요. 저는 형 어떻게 쓸 거예요? 굴 저거. 응? 굴에 체크할 건지 동전 하나 받을 건지 낚시꾼 마을 체크할 건지. 낚시꾼 마을 체크할 수 있다고? 네. 낚시꾼 섬근을 해? 굴 따러 가시는 로비님. 저는요. 맞아요. 이 굴주사위로 굴을 좋아해요. 노련한 선장 살롱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도 그거 할래. 어? 아. 그러면 여기서 생선 다섯 개 중에 저는 황새치를 고르겠습니다. 나는 뭐 대구일 테니까 대구 할게. 대구 체크하세요 그럼. 그럼 이제 잡을 때 두 마리씩 잡아요 그 생선. 오케이. 근데 네. 배가 있어야 잡지. 네. 난 이거 체크해봐야 배를 못 선택하니까. 아, 지금 배가 없고. 나왔어요. 이제 나왔. 이거 대신에 아, 못하잖아. 그쵸. 근데 어차피 1라운드에는 물고기 못 잡아요. 왜? 짝수 단계에 보시면 짝수 단계만 물고기 표시돼. 다음에 내가 노련한 선장살롱 굴을 해야겠다. 알았어. 근데 굴은 보시면은 원래 많이 잡아요. 왜? 두 마리씩 잡거나 한 마리 동작. 아, 더 많이 잡는 게 별로 의미가 없나? 굴은 좀 그럴 수가 있죠. 근데 뭐 빠르게 잡아버리고 싶다면은 건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배 단계가 끝났고요. 이제 수입 네. 단계 하나 지우시고. 수입 단계 지운다는 게 뭐지? 여기 체크하시고. 수입 단계 체크하시고. 수입 단계? 네. 그럼 수입 단계니까 기본적으로 1원에다가 지금 1원인 이유가 뭐지? 기본 1원이에요. 아, 무조건 기본 1원. 기본 1원에 랍스타 증서와 이 리드백 통조림 회사가 있는데 난 둘 다 없어요. 저는 리드백 통조림 회사가 있지만 가득 찬 배가 없기 때문에 저 1원 동전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1이네. 얘도 1이겠네. 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체크? 네. 별에 체크하면 어떻게 돼? 별을 아무데나 할 수 있죠. 즉시. 즉시 이런 뭐다 할 수 네. 있어? 여기는 못 하고요. 아, 여기다 하고 싶다. 안 돼, 안 돼. 아, 내가 그러면 나 진짜 처음이라서 그러는데 네. 너 지금 골드만이 걸려가지고 네. 이 빌드가 내가 잘 모르겠거든요. 뭘 해야 될지. 또 중요한 거 설명 안 됐다. 별로 좀 설명하세요. 별로 동전을 체크 또 못해요. 아, 뭐야. 네. 씨. 안 되는 게 있구나. 안 되는 게 많네 의외로.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체크한다 그러면 굴 여기다 체크하면 네 번째니까 의미가 없고 네. 당장 네. 이번에는 어업 단계를 안 하잖아요. 그럼 마을을 하잖아. 근데 내가 마을에 뭔가 체크해놓으면 지금 좋을 만한 게 있나? 왜냐면 이번 탄로도 마을을 하니까. 아니면 혹은 생선들 네.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원하는 증서를 골라잡아도 좋겠네요. 아, 네. 그 증서가 활성화 되게? 네. 그럼 이번 라운드는 어업 단계를 안 하니까 어업에 관련된 증서는 별로고 수입도 이걸로 끝났으니까 수입도 아니고. 수입은 매 라운드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이걸 수입으로 체크한 거니까 또 수입을 단계 안 하니까 수입 증서랑 아까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거를 얘기해 줄게요. 어업 단계랑 수입 단계는 지금 별로잖아. 그치? 그리고 이건 주사위 선택하는 단계도 없고 출항도 이번에 안 하고 그럼 결국 이거 증서할 거는 다음 라운드를 준비한다. 네, 준비하는 거예요. 킹크랩 증서를 선택하는 건 어때요? 킹크랩은 증서가 뒤 멀죠. 아, 너무 멀구나. 그러면 항구나 시장은 선택하는 게 아니지. 부두나 이런 데 연구선이나 바지선 이런 데도 체크해도 되죠. 네, 그렇죠. 근데 굴이랑 조합이 뭐 괜찮은 게 뭐 있을까요? 이거 점수만큼 클 것 같아. 웃기긴 한데 얘가 싫어할 거예요. 그렇게 너무 많이 먹으면 기름 묻어 가지고 하네요. 이거 지금 저희 조심하고 있어요. 칼 안 만지려고. 자, 어쨌든 아니 좀 알려줘. 처음이라서 그래. 훈연실이나 리드백 통조림 회사, 미끼가게, 낚시꾼 이런 거 부두에 선택할 거를. 제가 볼 때는 얘 골드만이 여기 하나씩 준 이유가 있습니다. 동전으로 네. 빨리 해서 증서를 빨리빨리 해서 이득을 보라는 뜻 같아요. 아, 이거 모두가 하나씩 하나씩 다 찍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찍먹을 할 수 있네. 네. 아, 그러니까 파지는 못하지만 네. 찍먹을 할 수 있다. 약간 오. 1, 2단이죠. 무한한 가능성을. 1, 2단이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1, 2단이다. 네. 최소한 100까지는 한번 다들 모두 100까지는 한번 뛰어봐라. 아, 그렇죠. 아, 내가 그렇게 좀 약간 좀 설득했어. 찍먹 나는 찍먹파가 되겠어. 그러면 일단은 내 생각에는 배까지는 아직 안 갔으니까 대구는 아니고 새우나 바닷가재나 황새치 같은데 내 생각에는 황새치가 얘가 있고 너가 대구가 돼 있으니까 두 개를 먼저 하는 게 맞아. 그래서 황새치를 할게. 이게 아는 애 거 따라가야 돼. 황새치 좋다고 나왔어요. 황새치 좋습니다. 왜? 어, 알았어요. 황새치 갑니다. 황새치 증서를 이게 어업 단계 끝낼 때 별 하나 받는다. 그러니까 황새치는요 얼른 먹어놔야 되는 게 네. 보시면 어업 단계가 짝수 단계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 2단계가 되기 전에 다섯 번을 받는데 얘를 빨리 하면은 다섯 번 보너스를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 좋아요. 그럼 저도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마을 단계. 지금 어업 단계도 끝났어? 마을 단계가 없어요. 짝수 단계에만 있습니다. 마을 단계? 네. 마을 단계는 배주사위 하나, 마을 주사위가 재밌다. 게임 벌써 재밌다. 마을 주사위였어. 나 아직 잘 모르겠어. 이렇게네. 몰라.
근데 이렇게 뭔가 체크하는 거 재밌어. 솔직히 얘기해. 내가 말했지. 나는 디아블로를 사냥 나가는 거보다 스킬 찍는 걸 더 좋아한다고. 뭐만 짜야지. 사냥 5분하고 스킬 30분 찍어요. 굴려주세요. 자, 그러면 마을 단계 굴리겠습니다. 자, 선이니까 낯서설. 이렇게. 그러면 뭐야? 시장이 두 개, 부두가 하나에 굴 하나 나왔어요? 저는요, 사실 전 네.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네. 카지노가 사실 굴인 건물이에요. 주사에 재굴림하는 거. 왜? 왜? 굴이잖아요. 그런가? 굴이라고요? 굴? 굴이라고요. 굴. 배드. 아, 카지노가 굴이래. 굴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왜 카지노가 굴이야? 아니, 자, 생각해보세요. 이 게임은요, 주사위를 고른 다음에 동전을 받아들고. 나 먹다가 뿔을 보냈어. 자, 생각해보세요. 이 게임은 주사위를 받은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동전을 받아내고 낚시꾼의 마을을 체크해도 돼요. 해도 돼. 근데 그거를 굳이 위험수로 도박한다? 참을 수 없죠. 저는 부두를 가져와서. 무도 보는 줄 굴이다. 부두를 가져와서 저는. 굴 맛있게 드세요. 자, 카지노에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아직 활성화 안 됐고요. 알았어. 네. 말을 못 알아듣게 박명수인 줄 알았잖아. 카지노가 굴이라니까. 무슨 소리야, 이게. 나는 먹다가 뿜는 줄 알았어. 카지노가 굴이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네. 했고요. 맞춘형 고르세요. 너 골라요. 나 골라? 네. 주다이. 시장 두 개와 굴 하나. 지금 마을 단계예요, 1라운드에. 시장 나 지금 생선 잡은 게 없지. Casino is oyster. 그치? 네? 생선 잡은 게 없지. 근데 0에서 4도 2원이에요. 진짜? 네. 0도 2원. 네. 시장 선택하면. 근데 2원의 의미가 있지? 2원 하면 조커가 생겨요 지금. 나 이거 그냥 2원 받 2원 할게. 네. 조커 이거 뭐 당장 쓸 수 있어? 당장 근데 나 또 마찬가지로 이거 똑같아요. 하나 선택하면 마지막 거. 네, 다 같이 써. 나 이거 할래. 증서 또는 배. 와. 그러면은 증서를 역을 하거나 증서 2단계를 하거나 배 2단계를 하거나 증서. 지금 곧 그거 아세요? 얘는 배 출항할 때 돈을 받고 이제 곧 어업 단계입니다. 이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니 나도 이해가 안 됐어. 다시 얘기해 줘봐. 이거 뭐. 자, 이제 곧 어업 단계가 오죠. 증서를 체크하는 어업 단계는 다음 라운드에 오잖아. 맞네.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지. 파보야, 설명을 똑바로 해 줘야지. 그렇죠. 아, 맞다. 이거 때. 이거 안 좋아하더라고. 턱에다 하는 거 안 좋대요. 일단 뭐 안 좋다니까 더 할래요. 증서 아니 그게 안 좋대요. 하여튼 뭐 하여튼 증서에다 할게. 네, 그럼 일단은 즉시 2원 받아요. 즉시 2원 받아. 이거 즉시 체크할 때 나이스. 2단계는 그리고 배 출항시키면 3씩 더 받는 거야? 아니요. 가장 좋은 것만. 아, 2를 더 받는 거야. 가장 좋은 거. 배 출항시키면. 그러니까 이거 체크할 때 네. 2를 받는 거야. 어떤 배든 뭐 연구선이든 뭐든 출항할 때 체크할 때. 오케이. 재밌어. 이게 재밌다. 잘 만들었다. 자, 요렇게 했고 제가 선택할 자리죠? 네. 저는 지금은 시장 주사위랑 굴 주사위가 나왔는데 네. 시장을 내가 선택하면 나 혼자 시장하고 이전 받는 거지 지금. 영에서 사니까. 네. 동전 두 개. 네. 근데 굴을 선택하면 모두가 시장을 이전 2코인이지. 그러면 다들 굴을 받게 하는 게 낫잖아. 난 어차피 굴 받고 저는 뭐 동전을 받거나 낚시꾼 마을로 해도 되는데. 네. 뭐 어쨌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해서 이거 2원 이 두 개 받는 거지. 네. 하나 둘. 재밌다. 마스크 착용 후 불편해 하시는 분들. 아니 턱에다 하면 안 좋대요. 원래 아예 벗던지 이게 뭐냐면 마스크 이게 이게 뭐 바이러스가 안에 증식된대요 오히려. 그리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서 요즘 방역이 그리고 이거 코만 내놔도 뭐라고 이것도 이번에 잡혀갔잖아. 어쨌든 요거 하고 다 그럼 굴 남았잖아. 굴 모두가 해요? 네. 모두가 하거나 1원을 받거나 낚시꾼의 마을을 하거나 하시면 낚시꾼의 마을 지금 타이밍인가? 낚시꾼의 마을 해도 낫지 않아? 그건 모르죠. 그 낚시꾼의 마을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굴 뭐가 어울리는지. 노련한 선장사. 처음이니까 알려줘. 저도 잘 싸우게 굴지 마. 다섯 번 해보면 남한테 추천 정도 내줄 수 있어. 저 이거는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이거 기고는. 한 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나 안 해봤어요. 너 해봤죠?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너 이거 저기 방송으로 남는다. 굴인 거 추천해주세요. 해봤는데 여자친구한테 발렸습니다. 여자친구한테는 당연히 발려야죠. 아니 진심으로 했는데 발렸어요.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빡게맨데. 와, 잘 됐어. 축하해요. 근데 뭐래? 가지고 뭐래? 네? 뭐래? 존나 못한다고. 좋아하지 뭐 어떻게 이겼는데. 어디 선택해? 알려줘. 저 이거 나 이게 무조건 좋은 거잖아. 난 살롱 하나 했으니까. 더. 아 형 근데 돈. 그냥 굴을 쭉 가시는 게 좋지 않나요? 그런가? 굴. 난 이미 배까지 뛰었으니까. 더 다음 단.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형 굴을 그냥 파는 게 낫지 않나? 아닌가? 파는 빌드가 아니니까 또. 나 잘 모르겠어.
아, 그래요. 뭐 굴 갈게. 아 근데 여기도 뭔가 나시고 나면 당장 하나 체크해서 이득되는 거 있으면 하게. 굴을 더 잡는 거 좋아? 등대 모텔 바로 네 개네요. 등대 모텔이 뭐야? 동전 지우면. 아, 여기 아래 동전. 나도 이거 할래. 등대 모텔 할래. 아 저는 그냥 우직하게 굴 갑니다. 난 등대 모텔 할래. 굴인가 봐. 얘 속였어 너. 네. 너 등대 모텔 해. 나는 그 동전 네 개 지우시면 돼요. 즉시 받을 거면 네 개 바로 지우시면 되고요. 아 내가 필요할 때 지우고 나 굴했어. 나 굴했어. 나 굴했어. 그 콘노크님 말을 믿었어 난. 망하면 콘노크 탓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자 우여곡절 끝에 2라운드가 됐습니다. 오 2라운드 재밌다. 2라운드 됐어. 네. 선장이 이제 열로 넘어갑니다. 선장은 이제 마틴에게 내가 굴려? 네 배주 사이를 네 개를 화이팅 잘 굴려. 굴 좀 많이 굴려주세요. 아, 아 잘했다. 세세굴굴. 어. 세세굴굴. 잠시만요. 왜? 저희 마을. 아 이게 마을 단계지? 아. 맞아요. 라운드. 지금 이제 굴렸고 배 하세요. 응? 배 한다. 배가 이거 선택하는 게 배 아니에요? 네. 어. 네 먼저 하세요. 아 이거 이제 초이스하고. 여기다가 체크하라고. 아 그 다음에 하세요. 아. 라운드 크래커가 시트지에 있는 게 은근 좋더라고요. 하다 보면 어디까지 했는지 자꾸 까먹어서. 네. 아, 이거 라운드 네. 크래커가. 나는 저도 방금 굴 체크해서 어 크래커 다 먹을 텐데 알고 보니 마을 당기고. 나는 네. 굴을 잡는데 이거를 포기하고 돈 하나로 하겠어. 왜 바꿀 수 있어 네 맘대로? 네. 그러면은 네. 조커가 생겨. 너 내 굴을 없을지 일부러. 그리고 조커로 네. 이거 할래. 대구. 와. 개 잘한다. 됐다. 천재다 너. 와. 너 그래서 지금 이거랑 이거 이걸로 이거 그리고 내 굴 주사위를 없앴겠다. 굴 빼버렸어. 야 나 잘 예나 견제 나를 견제하지라고 다 뭐야. 뭐 아, 굴 얘기가 나오니까 꿀 보기 싫었어? 빼고 싶잖아 그냥. 괜히 아, 여러 번 얘기했네 내가. 굴굴굴 이러니까 꿀 보기 싫었구나. 자꾸 얻고 싶어 이렇게. 아 근데 얘가 굴을 선택할 것 같아. 왜냐면 증서거든. 그래서 얘가 내가 안 집으면 집어. 좀 뭐래도 자 저한테 바닥까지 증서를 주실래요? 굴 증서를 주실래요? 아야 굴. 어쨌든 나는 애매하네. 아 네가 굴을 없애가지고 그래. 아니, 당연히 없애지. 나 그러면 나 이번에 증서 또는 배예요. 네. 근데 증서 또는 배라는 게 증서를 가도 되고 배를 가도 되는 네, 거죠? 그쵸. 근데 배 아직 채우질 않았으니까 굳이 두 번째 배에 갈 필요 전혀 없잖아요. 왜요? 그러면 아니 모든 배가 잡아요. 아 언제 잡아? 네. 몇 마리 잡아요? 배 많이 좀. 한 마리씩 잡는데 굴만 특이하게 두 마리 잡을 수가 있죠. 두 마리 잡거나 각 배마다 한 마리 잡고 동전 하나를 잡거나. 내가 근데 이거를 올리면 뭐가 좋지 여기서? 뭐가 더 좋아지? 최대 8마리 잡을 수 있는 거고 당장 2원 받고? 네. 아 근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네? 배가 낫네? 0마리 좀 널널하잖아요 굴을 지금. 배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알겠습니다. 배로 가겠습니다. 어 재밌다. 자 그 다음에 토정이 저는 당연히 이걸로 랍스타를 하고요. 새우를 한 다음에 바닥까지 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바닥까지 하면 되는데 나 바닥까지 그럼 증서. 저도 바닥까지 증서. 바닥까지 해요. 너 어떻게 할 거야? 이것도 할 수 있어? 그것도 할 수 네, 있죠 당연히. 됩니다. 어디 갈 거야? 얘기를 해서 다 못 보여주니까 말로를 말로 떼와야 돼요. 근데 바닥까지도 좋다. 수입 단계 돈 받으니까. 야 이거 빌드 터지는 게 재밌다. 나처럼 디아블로 빌드 찍는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좋아할 게 있네. 스킬트리만 좋아하는 사람 딱 나. 사냥 귀찮아 싫어해. 이거 리드백 시장 해볼래. 리드백 시장이 뭔데요? 동전 두 개로 생선 한 마리 구입이라는데. 아, 두 개 찍어야 되잖아. 네. 지금 당장은 없다고. 그래 언젠가는 한다니까. 해보는 거야. 나 참 몰라. 알았어요. 뭐 우리 중에 아는 얘밖에 없어요. 자 요렇게 다들 했고 그러면 요거까지 다 끝났지? 네. 그러면 수입 단계. 아싸 2원. 아싸 2원. 수입 단계 때 왜 2원이지? 아 바닥까지! 저희는 바닥까지가 있어서 2원이고 나 2원. 형은 아마 1원일 거예요. 마틴 형. 1원. 아싸 2원. 근데 네. 수입 단계 때 생선이 가득 찬 배마다 뭐 받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걸 다 채워야지 그때부터 발동. 만선은 네. 가득 찬 건 만선이. 그럼 한 번 만선을 해버리면 계속 받는 거네. 그렇죠. 아 그게 중요한 거구나. 자 그리고 알았어요. 잠깐만. 그럼 나 2원을 받아야지. 네. 별 하나랑 그냥 하나. 네, 저도 별이 생겼고. 별 어디다 넣지? 저는 별로 바닥까지 해서 배 띄우겠습니다. 바닥까지. 아니다. 대구다. 대구가 대박이다. 증서가 된다. 오 이거 굴드만도 그렇게 굳이 네 말대로 하나씩 체크하니까 굳이지 않은데? 찍먹이 되네. 찍먹이. 찍먹. 요거 증서를 하면 대구를 배를 출항시킬 때 금 하나 받아 동전 하나 받는 거. 요거 할게요. 재밌어. 그 다음에 아이고. 네. 자 이제 다 하셨 수입 다 했죠? 네. 자 이제
즐거운 물고기 잡는 시간. 물고기 잡는 그 배 하나에다 체크해? 한 마리? 네, 한 마리씩. 물고기 난 두 마리지. 여기에 두 마리 한 배마다 하나하나? 두 마리를 잡거나 하나 하고 동전 체크하거나 각자 할 수 있어요. 굴의 능력이에요. 아, 그렇지. 뭐 두 마리 잡아도 되고 한 마리 동전 해도 되고 두 마리 잡고 한 마리 동전 해도 되고. 저는 바닥까지 한 마리 잡고요. 그러면 나 한 마리 동전 해도 되죠? 어, 네, 그렇죠. 나 생선 한 마리 더 잡는 구나. 살롱이 있으니까. 어, 맞다. 나도 한 마리 더. 이거 놓친다니까? 까먹을 뻔했네. 감사합니다. 어, 나 살롱. 그러면 이거 동전 두 개 체크해서 별도 되거든요. 별? 네. 잠깐만. 별을 어디다 하지? 아, 나도 이런 거 좀 혜택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굴 이거 아, 근데 금방 찬다고 굴은. 굴은 뭐 노른 살롱 두 마리 잡을 수 있으니까. 아, 진작 해 놓고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할까? 아, 나 빨리 카지노 완성해야 되는데. 좀 늦었네. 아, 좀 늦었으니까 딴 거 할까? 카지노 완성. 개인업 단계는 언제 하지? 개인업이요? 이거 아, 좋은 버클럽은 할 수 있지. 네, 세 개 체크해야 돼. 이거 좋은 버클럽은? 네, 아니면 선장 클럽은 좀 멀었네. 두 개 하면은 바로 개인업. 개인업 매번 해요? 그럼? 아니요. 한 번만 활성화 될 때 한 번 하고 끝이. 아, 일회용이네. 네, 좋은 버클럽도 일회용이고. 네, 이것도 일회용. 이거는 여러 번 있죠 대신에 단계가. 아, 어떡하지? 그러면요 저. 되게 고민된다. 별것도 아닌데. 기다림은 나 무엇이야. 나 이제 알죠. 제가 좀 알겠으면 장고하는 거 알죠. 맞아. 저는 원래 어, 그래요. 그 장고 타이밍이 어, 내가 어떻게 아, 알겠다. 이제 알겠다. 어떻게 싶어요. 좀 치고 나갈 것 같은 가기 볼 때 어. 장고 엄청 해. 플래시 트리가 많아서 첫풀에는 자꾸 이거저거 찍어 먹게 되는. 알았어요. 지금 내가 근데 하나를 찍어야 돼. 그러면 저 너 지금 바닥까지 가고 있지, 황새치랑. 너는? 나는 대구. 대구사랑. 대구사랑. 대구가 근데 배 채우기가 좋네. 만선대기가 좋네. 왜요? 네 개밖에 없잖아요. 다 네 개예요, 굴 빼고. 아, 굴이 미친 듯이 굴이 있는 거구나. 굴 장난 아니야. 대신 굴은 많이 잡을 수 있죠. 알았어요. 그러면 저는 대구 배를 할게요. 아, 좋죠. 대구 배. 요거 배가 출항할 때. 요거 배, 여기? 네. 알았어요. 배가 출항할 때. 배가 출항할 때 뭐? 통전. 아, 이제 하잖아. 이제 하는 거잖아. 이제 뭐가요? 배 지금 출항한 거잖아요. 지금 출항한 거야? 배를 체크하면 아, 출항한 네, 거야? 배 체크가 출항이에요. 아, 네. 난 이걸로 한 거라서. 네, 그럼 동전 하나 하시면 돼요 지금. 어, 바로. 어, 네, 바로. 좋다. 바로. 어, 알았어요. 하나. 10점 됐어요. 10점이 아니야. 점이 아니야. 10이 됐대. 동전은 점수가 없고요. 동점일 때. 아, 알았어요.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어업 단계 끝났고. 어업 단계 끝났어요. 마을 단계. 어업 단계도 체크. 자, 이제 마을 단계에 맞추니 마을 주사위 3개와 배 주사위 하나를 굴려주시면 되고요. 화이팅! 잘 굴려. 아, 제발! 아우, 죽어버려! 아, 아, 야, 이거 1점 1이 어딨어! 아, 이거 주사위가 왜 그러고 아이고, 이러고 있어! 아, 아직 줄 할라는데 뭐라! 아, 진짜 어렵네. 이 게임과 관계가 좀 맞아 게임에 동품만 있는 게 말이 되는 거 잘 모르겠어요. 네. 하세요. 아, 너 놀랬네. 숨겨둔 거 안 되죠. 어, 아, 깜짝이야. 주사위 바뀐 거 아니에요? 어. 봐봐, 이거! 굴 떠났어! 한국 주사위만 많은 걸 바꿨다니까요, 이거? 굴 떠났어. 너무 잘했다. 맞아 게임에 동품만 있다는 게 말이 무슨 말이야, 근데? 네. 뭐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동품만 있으면 안 되지. 모르면 돼? 네. 선장이니까 먼저 하세요. 하세요 빨리. 개인 업 나 이거 할래. 굴 엄청 잘 나오네요. 한 거 할래. 누가 할게? 체크. 네. 개인 업. 아, 왜 저렇게 하시지? 왜? 저 같으면은 연구선이나 이런 거 해갖고 배 출항할 때 돈전 따닥 받아버리겠다. 아, 연구선이 뭔데? 아니요 이거. 네. 대구를 많이 갔으면 이런 배들도 출항할 때 돈 받아요. 난 개인 업 할래. 이거 선장 이거. 알겠습니다. 야, 이게 이익으로 돌아올 거야. 맞아. 네. 알았어요. 잠깐만 그러면. 아, 근데 킹크랩 너무 오래 걸리는데? 킹크랩 증설을 할 만한 의미가 있나? 일단 기본적으로 5점이고 내가 가는 틀이 최대 10점까지 받아서 최대 15점 땡길 수 있죠. 나는 근데 이거 킹크랩 증설 중에 생선 6마리당 이게 좋을려나? 굴 때문에? 그러니까 증서당 1점도 나쁘지 않네. 4개 있으니까. 아, 찍먹이니까. 찍먹이니까. 동전 10개는 잘 모르겠고. 아, 형은 증서가 좋겠네요. 찍먹들이. 아, 근데 킹크랩 너무 오래 걸려서 네. 나중에 할 때 하고요. 네. 저는 굴 주사위. 아... 굴 그냥 끝까지 가자, 굴아. 자, 했어요. 너 선택하세요. 저는요. 네. 부두를 골라서 카지노 완성합니다. 알았어. 아싸. 카지노.
카지노 기능이 뭐라 그랬지? 내가 선택한 주사에 재굴 맞을 수 있어. 아, 그리고 위장 쓰레기죠. 알겠습니다. 자꾸 쓰레기래. 좋아서 하는 건 난 얘를 믿을 수가 없어.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재미를 위해서. 웃기지 마세요. PC코인 떡상 가져와. 자, 그러면 지금 마을 단계 할 차례입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 이게 마을 단계였죠. 네, 이거 다 같이 항구 다 같이 항구를 항구에다 킹크랩 선택할 수 있다 그랬지. 네, 항구를 하시거나 동전을 받거나 낚시꾼 마을이거나 킹크랩이야. 저는요. 나 개인업 단계 할래. 그래? 혼자 물고기 잡으시면 돼요. 물고기 잡을래. 그분은 두 마리 잡네. 그치? 살롱이 있으면? 노련한 살롱이 넌 있으니까. 아, 그리고 저 이거 하나 뭘 두 마리 잡아? 대구만. 대구 잡고 대구만. 한 마리 더 잡고 그러면 만선이다 이거. 저 이거 방금 전에 황새치 이거 하나 체크 안 해서 할게요. 황새치. 이거 사기 치는 거 아니야?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방금이자 지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안. 아, 그 게임 시작할 때 잠깐 이거 안 했어. 이거 없다고. 전 라운드. 야, 그렇게 따지면 나 이거 출항할 때 1호 안 받았어. 이거 할 수 있어? 언제요? 이거 대구 증서 이거 나 이거 3개 하잖아. 근데 증서까지 증서 받고 100까지 출항시키는데 일 안 받았단 말이야. 제가 아까 체크하라고 해서 체크했잖아요. 네, 했잖아요. 안 했는데? 안 했다고요? 했어 안 했어? 했어. 너 나중에 영상 다 나와. 확실해. 확실할 때만 손목 걸어. 오한마 갖고 와. 했어 안 했어? 너 나중에 영상에 했으면. 사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거 말을 한 거 같긴 한데. 둘 중에 하나 따기 맞게 하자. 그러니까 얘 갑자기. 해 따기 맞게. 낙장불입을 하니까 낙장불입인데 기분 나빴지? 잠깐만 막 이거 할게요 이러니까 나도 없잖아. 안돼 다 하지마. 안돼 이거는 저는 전 라운드 바로 지금 라운드 활성화 지금 단계 지금. 알았어. 이렇게까지 구차하게 알았어. 한번 해줘라. 해줘. 한번 해줘요. 아, 줄 거죠. 아, 줄 거죠. 마을 끝났지 그럼. 나 이거 다 같이 했나? 했어요? 형 체크했어요? 킹크랩 했어. 아, 그래요? 형은 했어요? 나 이거 요거 개인업 개인업 해가지고 물고기 다 잡았어요. 부모님 만선했어. 하나 다시 하나 만선. 대구선. 근데 바로 만선하는 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 이번은 앞으로 배 물고기를 못 잡잖아요. 요 두 번째 배 하면 되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한번 맞아. 그러니까 배를 여러 개 띄워놓고 하면은 효율이 좋은데 지금 한 거는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아, 근데 어차피 이거는 이 능력으로 추가로 딸려온 거라. 거기다가 패시브여가지고 너 있잖아 나중에 리드백 통조림 이거를 해. 그러면 만선된 배가 있으니까 매번 일 이것 나쁘지 않아. 하나 만선하는 것도 이 게임 재밌네. 안녕하세요. 안녕 욕 아니죠? 자, 그러면은 선장이 넘어갑니다. 선장 넘어가. 나야. 드디어 선장은 나야. 자, 그러면 3라운드가 됐습니다. 라운드 크래커에다가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배. 배 체크해주시고요. 자, 굴리겠습니다. 굴 4개 나와라. 아, 미친 굴 파티다! 굴 너무 싫어. 배구 나와라. 미친 굴 파티다! 황새치 주세요. 아, 많이 안 나왔네. 골고루. 나이스 황새치. 나이스 황새치. 나는 뭐든 좋기는 한데, 그래도 굴 하겠습니다. 아. 크래커요? 트래커 아닌가? 크래커예요. 아이리스님 잘 모르시는구나. 오타를 냈습니다. 자, 요거 해서 저는 요거 선택해서 배가 떠요. 마지막 배가. 와, 그 배가 뜨니까 대구 증서 있으시네요. 대구 증서가 있다는 게 뭐야? 아, 배를 출항시킬 때 요거 되지. 네. 뭐 나중이니까. 지금이에요. 이게 출항이에요? 이게 출항이에요. 네. 아, 그럼 하나 여기 체크. 물고기 잡는 건 어업이고 배가 활성화되는 게 출항이에요. 아, 이제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요거 했고요. 자, 그럼 너 선택하세요. 저는 황새치. 네, 아까 게임 시작할 때 얘기했어요. 네, 거기에 크래커라고 써 있어요. 크래커예요. 우리가 이거 먹겠어. 크래커를 먹겠어. 괜히 방송하다가 크래커를 먹겠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황새치 증서 쏘는 배를 배 하겠습니다. 전 대구 없어서 동전을 못 받고요. 어떻게 한 거야? 못 받고. 증서 또는 배를 가고 배를 했습니다. 대구가 없어서 이건 못 하고. 가난하다 팀이. 알겠습니다. 너 하세요. 선택하세요. 나. 네. 이거를 새우. 아, 랍스터. 자. 새우가 아니라 랍스터구나. 쪼코로. 네. 배 하나 출항 시킬게. 와. 대구 또 출항 시킬 때 결국 했네. 두 개 먹을게. 와. 쪼코로. 와. 또 이걸로 할게. 와. 사기야. 감동의 콤보였어. 감콤. 감콤이다. 넌 감콤이었어. 아, 이런 체크 안 한 거 큰데? 이거 스노우블링. 그러니까요. 영상 복귀 결과 동정 1 체크 안 하시긴 하셨네요. 한번 하세요. 막고라 딱이 안 맞아. 딱이 한 말 안경 벗어. 하세요. 안경 벗어 지금. 했어. 시원하게. 딱이 한 대 때려야지. 했어. 때리세요. 아, 이거 둘 다 몰랐어야 되는데. 아까 나 좀 지나면서 아, 이거 돈 1원 아까 모자라가지고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진짜로 김지현님이 대단해.
체크 영상을 복귀했어. 이거를 또 복귀하셨어. 대단해. 그리고 이런 체크 안 한 거 스노우볼링이라고 한 거 내가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만 했었거든. 이거 말은 못 하고. 근데 지금 바로 말해 주시네. 얘가 뭐라고 해서 아, 둘 다 망했어야 되는데. 아, 짜증나게. 야, 이 게임 내가 이긴 걸로 하자. 일단은 너네 사기 한번 쳤으니까. 새우 하세요. 새우 다 같이 새우죠. 저는 나 새우 증서. 저는 낚시꾼 마을 하겠습니다. 낚시꾼 마을로. 나 리드백 시장 전세 보트. 이거 완성할게. 아, 좋아요. 근데 이거 동전 두 개라는 게 얻을 때 앞으로 얻을 때 얻는 거를 써서 얻는 걸 제거해서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미 있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알았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다 하셨죠? 네,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수입 단계. 수입 단계인데 수입은 가드 참배가 없으니까 그냥 이원이겠죠, 아마도? 난 가드 참배 있어. 근데 있어? 통조림 회사가 없잖아. 통조림 회사가 없잖아, 대신. 아, 저는 이원 받습니다. 이거 시장 아니. 시장 아니야, 지금. 형도 그 이원 수입이고 이원이야. 너는 1원이고요. 나 1원이지. 넌 그게 이거 아니, 찍으면 돼요. 이게 뭐지? 랍스터. 어디? 랍스터 찍으면 돼요. 바닷가지 수입 단계 때부터. 아, 1원. 저는 인데 여기에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있기 때문에 잘 나가. 두고 봐라 아주 그냥. 뭐 하지 근데? 배. 어디? 찍 먹으러 배. 황새집 배. 이거 황새집 배. 나쁘지 않은데. 아, 근데 뭐 어떤 배를 가도 무조건 배는 나쁘지 않네. 네. 근데 니들 바닷가지 3개 찍었고 황새집 5개 찍었고 너는 대구를 많이 찍었는데 대구는 배가 떴으니까 저는 황새집에 가겠습니다. 와. 황배. 황배. 황비용. 배 띄우면 배를 띄우시나요? 다다다다다. 나만 한 번 못해. 따라따라. 알겠습니다. 이제 마을 단계네요. 방송한 지 1시간이 넘었는데 알람이 안 뜨지. 그러게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선장님 굴려주십시오. 접니다. 네. 마을 단계 체크해요. 잠깐만. 이번에 어업 없구나. 네, 어업은 짝수 단계에만 있습니다. 어업을 좀 자주 가지. 게으르네 마을 사람들이. 태풍 와서 그런가? 갑니다. 아, 잘 못 굴렸다. 굴러왔어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황새치 나온 거죠 지금. 근데 되게 골고루 나왔다. 그러니까. 그러네. 네. 저거 다 다르게 나왔네. 아, 애매하네 지금. 근데 생선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 시장에서는 돈 받는 거죠. 저희가 지금 두 개 있는 거죠 이러면. 뭐 얼마 없는 거죠 하나 두 개니까. 그렇네요. 배는 많이 뛰어났는데. 그러면 황새치도 하필 세 번째 거라서. 나 근데 맞다. 새우 주사위가 없지. 네. 아, 더러워 씨. 그러면 그냥 이거 할게요. 이게 뭐지? 항구 할게요. 항구 해가지고 킹크랩에다 체크. 아, 킹크랩 언제 모으지? 언젠간 되겠지. 체크했습니다. 돈을 받아도 괜찮. 아, 돈 받을 걸 그랬나? 아씨, 그거 좀 몰랐네. 자, 어쨌든 체크해버려가지고. 아, 나 카지노 써야 되나? 가. 재미를 위해서. 웃기고 있네. 재미를 위해서. 좋아서 해놓고선. 재미를 위해서. 알았어.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지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재밌게요. 이기려고요? 빨리해. 핑계대지 말고, 빨리해. 아니, 빨리야. 빨리. 아니, 관심 없어. 네가 몰라든. 노래 불러야 돼. 빨리 하려고 그러고. 기다림은 너무 싫어. 그냥. 그 노래 맞냐? 이제 노래가 점점 이상해져. 저 이거를요. 네. 낚시꾼의 마을로 해서 전세보트로 하겠습니다. 낚시꾼의 마을 전세보트. 배 주사위의 암호면이나 킹크랩 트랙 체크로 사용. 너도 킹크랩으로 가려고? 네. 이 새끼 봐라. 황새치 버리고 킹크랩으로 가야 돼.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사위는 네가 선택해야죠. 시장? 마틴? 시장? 네 마리까지. 2원이라서 어차피. 재밌다 이 게임. 재밌어요. 시장? 시장? 잠깐만. 근데 네 마리잖아 너 근데 배. 딱 네 마리밖에 없어. 그래서 2원인데 뭐. 두 개라도? 하긴 뭐 어설픈 황새치 해느니? 이 녀석이네. 이걸 바꿀까? 바꿔도 되지. 이게 그 여러 가지 그 따로따로 설명한 거지 게임의 흐름 자체는 여기 다 참조표도 있고 그렇게 싶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지금 보니까. 네. 물론 잘하려면 한 판으로는 안 되겠지만. 네. 에이, 대구! 대구! 나 다 썼다. 고철 처리장 다 썼어? 증서 또는 배. 이야, 대구 대박 났어. 증서를. 우와, 증서 3단계. 아, 배를 배. 배가 다음 더. 배가 났다. 이거 그래. 나 이거 어차피 아니죠. 증서가 났죠. 아니야, 배했어. 끝났어. 아, 일단 그 배 출항할 때 돈 받으시고 두 개. 응? 알았어요. 출항? 배를 출항했잖아. 맞다. 출항했다. 그럼 2원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증서를 하고 했으면. 아니, 여기 별이 있어서 여기다 또 하면 돼. 아, 다음 거 예매하네. 요거 할 거예요, 말 거예요.
보면 되겠다. 이거요? 나 한 더 더 해. 그래, 끝까지 아. 가. 어차피 남자는 끝까지. 밀어, 밀어. 대구. 그래, 대구맨. 아, 대구에서 살아. 대구, 대구 만렙 간다. 알았어, 대구 만렙. 그러면 황새치 다 하시면 되고요. 자, 황새치를 왜 다 해? 황새치, 아, 저거 황새치. 네, 아. 황새치 체크하겠습니다. 저 주사위로 여기 낚시꾼에만 해도 돼요? 네, 됩니다. 그럼 나는 노련한 선장살롱 결국 굴 갈래. 굴 빨리 가고 싶어. 처음부터 갈 걸, 씨. 배 세 개일 때 가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지금 배 세 개 다 뛰었으니까. 아, 자, 그러면 다 했고요. 그러면 제가, 어, 저 끝났네요, 3라운드. 제가 선인 타이밍에. 그럼 너. 아, 내가 선장이다. 선장이 그 4라운드에요? 승선을 준비하라! 왜 저러는지 몰라, 좀. 네, 4라운드? 알았어, 하세요. 뭐. 승선을 준비하라! 굴리세요, 씨. 오, 굴 두 개! 잘했네! 짜증나지? 나도, 아, 나도 즐기라지, 알았어. 굴만 나면 다들 짜증나. 여기서 함정카드 발동. 저 전세보트로 굴 하나 가져가면서 전세보트로 킹크랩에 체크합니다. 킹크랩. 나야? 네. 아, 나는 뭐 돈 사면 할게. 응? 와, 돈빌드다, 돈빌드. 이거 세 개, 이거 세 개 가는 거야? 어. 나 쪽 하나 생겼거든? 와. 쪽 하나로? 아, 굴 가자! 굴이요? 아, 우리라 대구, 대구, 대구. 대구. 알았어요, 대구. 네. 대구 한 칸 남았어요, 이제. 야, 진짜 대구 금방 간다. 가려고 하니까 또 금방 간다. 저는요, 굴이랑 새우 남았는데 둘 다 나한테 좋아요. 왜냐면 새우 원하는 걸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새우로 굴을 선택하면 굴이 저절로 선택되겠네요. 대박이네. 자, 새우로 네. 굴을 선택할게요. 와. 그럼 굴 선택하고. 자, 이제 다 같이. 남은 갑니다. 굴. 증서 또는 밴데. 남은 굴? 증서하겠습니다. 저는 키. 증서 또는 전 전세보트로 킹크랩 할게요. 전세보트로 이거 저 이거 공통으로 요것만 할 수 있어? 이거 네? 이건 아니지. 네. 낚시꾼이나 동전 하나. 자, 어쨌든 저는 이 증서를 해 가지고 즉시 두 개 토큰. 근데 이렇게 별표가 있으니까 또 하나 또 체크할 수 와. 있고요. 또 하나 뭐 체크하지? 나는 아 왜 아이씨야. 욕하지 마세요. 바닥까지 배를 띄울게요. 와, 바닷가재 배. 아니, 새우배를 띄울까? 아, 바닷가재 배를 띄울게요. 새우보다는 비싸죠, 랍스터가. 잘 모르겠고, 그건. 배를 띄우니까 1원. 1원 하나 받고. 와. 됐습니다. 됐어요. 뭘 와야? 나는 좋은 존버클럽 하나 체크. 존버클럽. 존버클럽 체크. 네, 아, 나 이쪽을. 알았어요. 이제 이렇게. 배단계? 오, 배단계. 자, 아니야 배를 한 거지 지금. 어, 수입 단계. 배를 한 거야? 응. 수입 단계는 나도 2원이죠 여전히. 넌 네. 1원이고 저도 2원. 저 2원 하면서 황새치 배가 생깁니다. 어, 저 별이에요 또. 나도 1원이야. 황새치 배가 생겼다. 어, 또 별이 됐는데 뭘 하지 이번엔? 저는 황새치 체크했습니다. 새우배. 새우배도 띄우겠어. 다 띄운다. 와, 다 띄워 그냥. 배를 띄우면 또 여기서 출항 있으니까 1 받고 20 됐어. 어, 많이 찍, 어, 재밌다. 스킬들이 찍는 재미가 아주 쏠쏠 날라네. 자, 이제 다들. 자, 수입 단계 끝났고, 어업 단계. 어리들 잡으시죠. 어, 열심히 잡읍시다. 자, 어업 단계야? 배마다 네. 하나씩 잡으면 되지. 근데 굴은 좀 특이하고 형은 이것까지 있다는 거 까먹고. 어, 맞다. 맞네. 어업 단계. 나... 잠깐만, 그러면 나는. 배마다 하나씩이야? 어, 배, 활성화된 배마다 하나씩. 네. 그리고 추가로. 네, 그것도 발동해요. 다 아닙니다. 그 네 마리야, 세 마리야? 뭐가요? 그러면 바닷가재. 한 마리씩 잡잖아. 어. 그럼 이것까지 발동하면은 네. 또 한 마리씩 잡아? 네. 근데 그게 있는 것만. 그러니까 어, 대구만. 네. 그러면 어, 두 마리씩 잡는 거 대구는. 그럼 네 마리 되는 거네? 네네. 어. 이렇게 되면 이게 그렇죠. 그게 맞아요. 아. 네. 그래서 어. 이거를 너무 빨리 채운 자. 아, 배가 많으면은 같이 들어오는구나. 저는 굴인데 굴은 두 마리씩 잡는데 심지어 이거니까 생선은 두 마리 했던 플러스 1인데 네. 근데 여기 이거 노련한 상품 클럽까지 있으니까 네. 세 마리씩 잡는 거야? 세 마리를 하면? 잡거나 두 마리에다가 금화 하나씩 얻거나 배마다. 근데 이거 아직 내가 어업을 몇 번 하지? 세 번 더 하지? 네. 근데 마지막에 채우는 게 좋아요? 그 전에 채워놓는 게 좋아요? 배를? 그건 빌드에 따라 다르죠. 통조림에서 빌드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네. 아니면은 여러 번 울고 먹을 수 있는 게 낫죠. 차라리. 여러 번 울고 먹는 게 뭐? 아 네. 동전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네. 진하게 어? 해산물 딱 국물에 넣고 바로 건지면 맛이 안 납니다. 아니야. 네. 나는 굴을 3개 할래. 3개씩. 전체에 3개씩. 그럼 하나. 아니야. 맞춰야 되니까 여긴 2개씩 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긴 3개. 그럼 딱 맞아요. 금화도? 금화 2개. 네.
와, 조커까지. 조커 생겼어요. 조커 쓰시고. 조커를 어디다 쓰지? 굴? 인생 굴이다. 끝까지 간다. 굴. 아니야, 안 가.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 큰 차이가 안 나서 별로고요. 리드백 통조림 주식회에서 드디어 이제 언젠가는 채울 거니까 미리 해놓을까? 아니, 나중에 하는 게 좋은가? 아니야, 금방 채울 수 있어. 아하. 통조림 주식회사 체크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끝났어요. 이제 마을 단계. 자, 마을. 주사위 굴려주세요. 갑니다! 준비하라! 새우. 새우 난 좋아. 웃긴다, 게임. 저는요. 새우를 골라서 아, 킹크랩 채울게요. 킹크랩 준서입니다. 킹크랩 준서 여기서 선택인데 벌써 킹크랩 준서야? 네. 나도 빨리 가야. 뭘 선택할까? 건물. 아, 생선. 빨리 갈... 그래, 결심했어. 생선 6마리가 아니다. 아씨, 안 돼. 60마리 못 잡아. 건물을 짓는다? 그래, 건물당 2점. 제가 독점했습니다. 이제 우리 건물 못 따네. 나야? 항구를 해서. 클럽? 아니, 선장 클럽, 조은버 클럽, 쌍 클럽? 아니야, 이 바지선을 띄워야 되겠어. 형, 영부선이나 카누는 어때요? 동전 바로 받는데. 아니, 바지선 아니야. 알겠습니다. 저는 시작. 이거를 해야지 뭐. 근데 시작. 바꿀 수 있나요? 나? 바꿀 수 있는 게 없지. 네. 동전 1로 바꿔나? 근데 나 생선 진짜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마리 있어요. 와, 좋네. 그러면 4점이죠. 와. 4개죠. 4개 체크할게요. 그럼 또 별이 생겨. 또 굴? 굴은 근데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굴 그만하고 또 굴? 좋아해. 그만하고 킹크랩 따라가긴 해야 될 것 같아. 킹크랩 하나 체크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이거 모두가 하는 거죠? 시장 저는 저 또 4개예요 그럼? 와, 시장 6, 7, 8 저는 생선 10마리네요 그럼 또 별표가 나오니까 어, 킹크랩 증서! 나도 시장 할게. 시장은 4, 5, 6, 8, 다른 플레이어들은 이제 토정님이 체크한 킹크랩 증선 지워주세요. 안 헷갈려. 어, 맞네요. 8마리니까 3번. 아, 여기에 건물에 선 그어주세요. 알았어요. 건물이라고? 건물 이거? 건물에 이렇게 쫙 그어주면 되죠. 나도 지워줘. 이거 못 써. 못 써? 응. 저는 증서당 1점 할게요. 증서당. 아니, 증서당 1점이라고 봤자 6점인데. 6점이면 큰가? 셋. 이거 조커 하나 쓸게. 형, 굴로 생선 말자보니까 생선. 그래, 생선 6마리당 1점 이거 할게. 조커로 바지선. 난 조커로 뭐하지? 조커를 항구에 있는 것도 할 수 있지. 네네. 여 낚시꾼의 말이 그래, 바지선이야. 나 근데 건물을 지어야 되는 생각하고 바지선. 띄워야지. 우리 세 개 바지사장선. 너는? 저는 조커인데 휴년실에 하나 재밌다, 생각할게요. 이 게임. 네, 재밌습니다. 이 게임 진짜 오타만 안 났어도 씨. 널 받아 죽겠네. 어쨌든 게임하는데 크게 문제가 시장 없긴 하셨죠? 자, 했어요. 5라운드. 자, 선장. 자, 시장을 다한 게 아니라 마을을 한 거고. 네. 자, 시작 남은 거 그것도 했어. 자, 5라운드. 벌써 절반 했어. 아, 근데 게임 처음이라서 오래 걸린다. 근데 하다 보면 30분, 40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자, 선장님. 네가 선장님이야. 4개 굴려주세요. 네, 이렇게, 선장님. 이렇게 보글보글 스펀지바. 노래 좀 부르세요. 네모 바지 스펀지바. 스펀지바. 아, 굴을 왜 안 굴려? 진짜 미친애냐? 보글. 보글. 대구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데. 대구해. 마지막 돈 있는. 이거 나눠서 쓸 수 있다고 했나? 두 개는 그거. 네, 두 개는 저. 야, 이거까지 해놓고 해야지 배를 출항시킬 세 개까지. 맞아요. 당장 배를 출항시킬 수도 있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돼요. 아, 그래? 제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지금. 그건 그래. 1등 같아요. 1등 각이야. 3원을. 네. 1원만 하고. 아니야, 이거 조금 필요해 나. 그래요, 그럼. 세 개. 그러면 그냥 3개 체크하고 3개 바지선을 띄웠다! 와. 띄우면 2원 저 바지선 체크하시고요 바지선도 체크 바지 체크 이거 배 띄워 이제 야. 여기도 들어차는 거지 그리고 어업 단계씩 가득 찬 배마다 생산 받 그거는 들어찰 때 아니라 그렇게만 잡아요 어? 무슨 말이야? 거기엔 한 마리씩 계속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아래 효과로만 생겨요 어업 단계 할 때 가득 찬 배마다 생기는 것만 생겨요 아, 이 배? 네, 한 마리니까 기본적으로 생기는 게 없어요. 아, 여기에는 어업 단계 때 나온 게 아니라 네, 가득 찬 배마다 이 보너스만 네. 여기에다가 비롯하나? 아, 네네. 아, 그런 거. 뭐, 그것도 괜찮지. 알겠습니다. 저죠? 네. 저는 새우? 새우죠, 당연히. 와. 새우 주사위 원하는 걸로 할 수 있는데 굴로 할까?
근데 이제는 굴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지금 배도 다 띄웠고 세 번째 이거 해봐야 최대 10마리 되는 건데 너무 오래 걸려. 아, 무친 또 까먹었네. 네? 무친이 뭐? 아니요. 이거 말했으면 또 논인당해. 바보 되는 거, 바보 되는 거. 내가 그렇게 말해놓고 황새치를 또 까먹어버렸네. 제기를. 딴 게 끝났네. 배를 더 띄우는 게 좋나? 아, 남의 거. 근데 킹크랩 배도 띄우면 좋아요? 킹크랩 배는 기본 3점이고요. 점수가 많고 물고기, 얘도 물고기 잡을 수 있으니까 좋겠죠. 저도 한 마리 정도 띄우려고요. 아, 이거 그래요. 그럼 킹크랩에서 체크할게요. 이거 할 수 있죠? 새우 내가 원하는 거니까. 네? 이거 킹크랩 여기서 체크할 수 있어요? 킹크랩 못하나? 다 원하는 면으로라서 못하나. 아, 그럼 이거는 죄송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체크한 거. 동전 세 개로 동전 세 개로 해도 안 돼. 아, 이거 잘못했는데 이거 기억할게요 제가. 어차피 바로 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는 뭘 할까 그럼? 아, 지금 터지는 게 없어서 왠 이렇게 되네 느낌이. 말이, 마음이. 보트 투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체크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여기 세 개를 체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 체크하면 2점, 두 개 체크하면 8점, 세 개 체크하면 15점 되는 거예요? 그냥 네. 단순하게? 네, 이걸 안 쓰고. 가져온 주사위를 안 쓰고. 그래요? 남들이 있는 주사위를 안 쓰고. 지금 이거 안 쓰고 이거 할 수 있죠? 네. 근데 보드 투어 괜찮은데? 그래, 15점, 세 개 체크하면 15점. 깡 15점. 알았어, 이거 할게요. 됐습니다. 저 이거 체크, 기억할게요, 킹크랩. 아, 나 자, 하세요. 황새치 하나 까먹은 것 때문에 증서를 못 먹네. 젠장. 자, 이거 하고 황새치? 네. 아, 원래 이거 증선데 이제 까먹지 않는다. 별표시 하나. 그러면 남은 게 다 같이 대구가 남은 거죠? 저는 킹크랩에 체크할게요. 전 대구에 그냥 체크할게요. 나도 대구 체크할게요 그냥. 저는 대구. 뭐냐 전세보트로. 나 이거 넌 킹크랩에다 체크할 수 있는 게 기술로 하는 거지. 전세보트. 어, 알았어. 딱 대구 만렙 찍었다. 대구 만렙이요? 어. 오, 축하해요. 대구맨. 대구맨. 자, 이제 자, 그러면 수입. 저는 수입이 저는 2원. 전 3원입니다. 왜 3원이야 너? 벌써 채움 배가 있어? 동조림 회사하고 이거. 배 채움 배가 있어? 네. 아, 씨. 나 1원. 나 2원. 나 조커 생겼으니까 어디다 하지? 난 조커가 없어요. 이거 조커 안, 이거 안 되고. 이거 수입 단계시 아,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어떤 거? 아, 이거 할까? 이거 할까? 리드백 통조림 회사? 근데 지금 너 찬 배가 있잖아. 그럼 무조건 해야지. 1원이. 1원이 저절로 생기는데. 앞으로 그래도 최소한 하나 둘 셋 5원이야. 지금 체크해 놓으면. 저는요. 5원. 오케이. 아, 지금 해야지 하려면. 아예 안 할 거면 어차피 한 칸이니까. 그래. 저는 수입을 받아가지고 황새치 증서 또는 배를 체크 2단계를 체크하면서 2원이 생겨서 조커가 생겨서 킹크랩까지 했습니다. 복잡하네요. 네. 알았어요. 근데 원래 이게 전턴 했어야 되는데 까먹어서. 여러분은 까먹지 마세요. 바지선 선장은 바지선장이라 자기 배로는 고기 못 잡고. 아, 그래요? 어, 나 뽀였으면 그냥. 어. 선장님 마을 굴려주세요. 마을. 마을 넣어요. 마을. 마을. 네. 가라 마을. 마을 세 개하고 배 하나. 자, 이거지. 굴 굴려라. 어? 새우도 괜찮아. 어, 새우도 괜찮다. 나 이거지? 새우 견제해. 아, 맛있겠다. 나야 바로 다음에. 골라주세요. 요. 등대? 아, 부두구나, 부두. 이거 선택해서 이걸로 할 수 있지, 포트 투어. 포트 네. 투어에다 안 하고. 어떤 거요? 이거. 이걸로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배... 아니 여기 활성화를 해야 되잖아요. 세 번을 체크해서 활성화를 해야 돼요. 아, 해야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체크해야 돼? 여섯 개 체크해야 돼? 네, 그쵸. 오, 개빡세네. 와, 당했어 나. 나는 세 개만 하면 될 줄 알았어. 나도 알았어. 아, 그러면 이게 다르지. 괜히 했어 나. 뭐지? 오, 들어가면 어쩐지 점수가 더럽게 높다 했다. 오, 이거 들어가면은 그런데? 아니야. 이게 한마디로 요거 세 개를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세 개를 또 체크해야 돼. 여섯 개 주사위 여섯 개 필요한 거네. 근데 이거 세트가 여기도 여섯 개, 여기도 여섯 개. 그건 그래. 네. 부드로. 네. 아, 어쩐지 너무 좋았어. 세 개를 6점. 승점 이게 제일 낫다. 하나당 2점이니까 그래. 이거랑 깨야같이. 그래, 에이미. 에이마. 에이마. 나 했어. 저는 당연히 새우주사위고요. 네. 원하는 면 어디로 하실 거예요? 보드 투어. 씨. 새우주사위로 대구하면 바로 배가 뜨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배인 없어요. 아, 근데 잠깐만 증서를 해도 괜찮네. 증서는 앞으로 배를 띄울 거면은 띄울 배가 많으니까. 뭔 소리야? 증서하면은 배. 증서 근데 하나는 있으니까 두 개가 나은 것 같아 대구는. 네.
그러면 대구에다 하고 킹크랩 아직 안 찍었는데 네, 지금 이거 지워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거 다음이 배라서 네. 이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 해요. 네. 지금 이거 제가 잘못 체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거라서 네. 자, 증서 또는 배를 대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로 해서 배를 띄울게요. 배를 띄우면 당장 1원을 받죠. 네. 자, 이렇게입니다. 자, 저는, 선택하세요. 저는 부두술사. 부두술사. 부두교의 가르침을 받게 후변훈연실. 후변실. 훈연실 후변실 완성했고요. 후변실을 완성해가지고 후변실. 이제 시장에서 담배 피면서 팔아서 담배 피면서 팔아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시장인데 저는 흡연실을 방금 완성해서 돈을 더 받네요. 저걸로 퀸크랩은 못하지. 다 같이 시장이야? 저건 무조건 시장해야죠. 네. 9, 4, 10, 5, 6, 7, 10, 8, 13. 8마리. 나 13마리니까 4개. 저는 10마리라서 3원에다가 흡연실로 별표가 생겼는데 이걸로 퀸크랩 칠한 거 그냥 2원, 만회할게요. 나 2원은 생선 한 마리 구입할게. 알았어요. 생선 한 마리? 아, 한 마리지. 피드백 시장? 아, 리드백 시장. 동전 두 개로 생선 구입하는 거. 아, 그냥 요걸 쓰고 써 다 해버려. 다 해버려. 세 마리까지 구입했어. 그래, 다 해버려. 등대 모텔 썼다. 땡겨 썼다. 그래, 땡겨 쓰는 다 땡겨 쓰는 거 이런 건 원래.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 그러면 벌써 5라운드 끝났나? 아, 네. 6라운드 끝. 5라운드 끝났습니다. 5라운드 끝났구나. 선장님이 넘어갑니다. 저예요, 선장님. 이제 6라운드 배단계. 골드만 생선 크래커 선장님입니다. 자, 요거 네 개 굴리는 거죠? 네. 이렇게 이렇게 네 개. 네. 자,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니들한테 쓸모없는 걸 잘 굴려야 되는 내가. 아, 새우굴. 새우굴 나왔어 나오게. 아, 근데 너 골고루 하나씩 나왔다. 자, 그러면 저부터 이번에는 그거 업 단계가 있죠. 네. 이번에 요거를 선택해서 이거를 아 맞다 항구로 해야지 킹크랩 할 수 있는 거지? 네. 전세보트가 좋네요 킹크랩 가기. 전세보트가 뭔데? 아무 배주 사이 마을 말고 배주 사이를 킹크랩 체크하게 해주는 이거. 아 이거를 하라고? 두개 써서. 킹크랩 이제 그만하고 싶어서. 근데 너무 많이 왔다 지금 가기. 많이 왔어. 네. 지금 굳이 처음부터 받는 거 아니네. 새우를 잡고 바닥까지라고 할까? 새우 하새우. 아 진짜 꼴보기 싫어. 왜 이렇게 꼴보기 싫지? 아. 나 건물 몇 개야? 하나 둘 건물 다섯 개 다 지었구나. 어업 단계 끝날 때 별 받는다는 게 뭐야? 계속 별 받는데 저도 까먹어가지고 나 한 번도 안 받은 거 같아. 아니 한 번은 받고 한번 까먹었어요. 아, 저랑 같이 까먹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나 이렇게, 지금 어업 단계가 두 번이니까 한 번 까먹었네. 네, 그래서 아. 저도 여기 별 쳐놨어요. 아까 때문에 빌드가 다 밀렸어요. 아 나도 아니면 저희가 2대1이니까 강력하게 주장하면 여기서 굽힐 수밖에 없는데 저 하나씩 체크하고 구질구질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놈의 낙장물이 들어서 정말. 자 그러면 저는 황새치를 갈게요. 알겠습니다. 황새치를 가서 요 체크하겠습니다. 하세요. 대구를 남기고 싶은데 저는요 구를 가져가서 킹크랩에 체크하면 킹크랩 두 번째 배가 생깁니다. 좋다. 전 대구를 안 가서 뭐 돈은 안 생기고요. 너 가져가세요. 나는 뭐 새우 할게요. 새우 하나. 새우 첫 번째 체크. 여기 또 이제 우직하게 새우 하나. 대구가 새우 하나. 잘하네 게임을. 우직맨이네 우직맨. 우직하다 아주 그냥 게임 우직하게 하네. 하다 잡으면 그것만 봐. 다 같이 대구가 나왔어요. 대구가 나왔어요. 킹크랩. 대구 나는 킹크랩. 그거 킹크랩 하고 싶다. 다 같이 저거 공통 주사위? 네. 저거는 대구 하기 싫어 씨. 동전 형은 이제 기란 형은 대구 다 찼으니까 동전을 하나 받거나 저거네요. 나 근데 저거 날려서 보트 투어 해도 되죠? 동전을 네? 무슨 말이야? 보트 투어 해도 네 그렇죠. 동전을 하나 받거나 낚시꾼의 마을을 하거나. 낚시꾼의 마을. 네. 낚시꾼의 마을 갈 거야? 네. 이 확장이 생기면요 동전 하나 받는 플레이가 별로인 것 같아요. 맞아, 차라리 맞아. 훨씬 나. 훨씬 나. 나도 결국 보드 투어 하잖아. 아 개인 업 쉽지 않아. 쉽지 않아. 필요하지 않나. 아 이거 너무 많이. 근데 이미 하나 체크했으니까 너 다 가야 돼. 그래서 하나 가야 돼. 이거 안 가? 하나 놓자. 그래. 좋은 버 클럽. 좋은 버 클럽. 좋은 버 아닌 것 같아. 알고 보니까 나쁜 버. 자 수입입니다. 수입. 저는 3원. 나 아직도 찬 배가 없네. 아 미친. 나는 그럼 2원. 나도 별표 생겼다. 나 2원. 전 이 조커로 별표가 생겼으니까 저도 전 킹크랩. 저 킹크랩 배 띄워요. 전
킹크랩 배 3개. 첫 배. 첫 배 완성했고요. 배를 출항했으니까 동전 또 하나 받고 40이야. 되게 많이 체크했네. 자, 너는요? 2원을 잠깐만. 어떻게 쓸까? 아니다. 이거를 일단 너. 근데 킹크랩 한번 하면 배가 금방 와서 네. 배 띄워야 된다. 책에 다. 이거 잠깐만요. 요거 네. 체크했는데 요거 대신에 요걸로 할게요. 사기 치려고? 두 마리.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두 개. 2원이요? 2원이 하나니까 2원이 한 개지. 2원으로 한 마리지. 한 마리. 아. 한 마리 네 마리 됐어요. 리드백 시작.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내 이제 어 알았어. 할 때 안 하는 거야. 할게요. 너 사기 치지 말아요. 아니 내가 표시해 놨어. 알았어요. 이거 아니라고. 예민해 나한테. 너 때문이야. 자 수입 됐고 물고기 잡으시나. 어업 단계. 와 어업 단계. 와 황금. 어업 단계가 제일 재밌어. 황색 형 저기 까먹지 말아 이번에. 아 맞네. 끝난 다음에. 어업 단계 끝난 다음에 별 하나. 나 만선인데 그러면? 저도 다 만선이네요. 빡빡. 잠깐만. 나 네 마리 모아서. 저도 황색치 다 완성. 어업 단계시? 생선이 야 이거 어업 단계 체크하고 바지선 체크하는 거야? 단계가 들어갈 때일 걸.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만선으로 체크하고 바지선 넘어가도 돼? 잠깐만 한번. 어 이거 서순이 중요해서. 중요해. 나 굴배에다 세 개 다 채울게요. 와 굴배. 나 세 마리 다 세 개 다. 난리 났다 굴배. 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아. 아 진짜? 네. 그러면은 세 개 만선이니까. 세 마리 얻는다? 우와 바지 어. 바지맨 됐다. 근데 그래도 물고기는 제가 제일 많이 낚았어요. 왜냐고? 굴이니까. 몇 마리예요 총?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8마리야. 와 미쳤죠? 한 마리만 더 해서 6, 아 두 마리만 더 잡아서 6클럽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선장님 마을 구해주세요. 마을? 선장님이 나네. 아, 잡다. 저기 까먹지 말아요. 어, 맞네. 까먹을 거야. 우! 변환하고. 아까 이것 때문에 다 밀려가지고. 변환 어디 들어가지? 근데 개인어 하나 들어갈까? 황새치. 어이, 증서. 황새치 증서. 여기 들어가서 증서를 체크하고요. 즉시 2위를 받고요. 아니다. 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그 다음에 이거 바로 받을 수 있죠. 잠깐. 업 단계가 끝날 때 또. 아, 지금 이거 한 사람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건 두 개는 바로 받았어요. 어, 지금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건 뭐가 좋지? 그냥 점수가 없는데 한 번에 배를 딱 들어가니까 한 방에 배를 띄울 수 있으니까 앞으로 어업 단계 두 개니까 두 마리는 잡겠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이 주사위 굴릴게요. 이거 네 개. 이거 아 지금이 어업 단계 마을 단계죠. 마을 단계. 이제 마을 단계. 아이고 마을 단계. 아 잠깐만 지금. 그러시죠. 카지노 짓고 한 번도 안 쓰고 킹크랩을 올인하신 분과 친해지고 싶네요. 너야 너. 근데 카지노 진짜 쓸모 없다. 그 너 한 번 했잖아. 한 번도 안 썼어요. 한 번 아까 바꾼다고 막. 아니요 그냥 얘기하고. 이거 썼어요. 잘했어요. 저 요거 할게요. 시장. 와. 저 시장 하면요 5점이 다섯 개 체크해요. 12, 14. 근데 별을 생겼어요. 7, 7, 8. 별 생겼어. 시장 혼자 하는 거지? 별 어디다 체크하지? 아 이게 애매하다. 나도 카노 하나 띄울까? 세상에서 아니야. 가장 킹크랩이야. 킹크랩 할 수 있죠. 킹크랩 체크할 수 있지. 네? 이 별로 아, 하는 건. 네네. 당장 뭐가 늘어나진 않아요. 또 하세요. 저는요. 저는 시장 가져가서 6원 체크할게요. 너 왜 6원이야? 흡연실. 아 흡연실 좋다. 하나 둘 셋 넷. 어 조커 두 개. 조커 두 개로요. 네. 저는요. 개인 어업 단계 한번 진행할. 아니다. 지금 너무 늦었나? 늦었어. 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를 하나 더 띄우겠습니다. 오, 카누 두 채. 나지? 어업이 지금 몇 번 남았지? 두 번 남았구나. 그때까지 최대한 바지. 개인 어업도 할 수 있으니까요. 아 맞네. 나 개인 어업 하면 한 번에 확 늘어요? 네? 한 번에 다 채. 네네. 오 나 그거 대신에 이건 안 돼요. 황새치 보너스는 안 돼요. 아 그건 네. 뭐 상관없어요. 나 항구로 해서 네. 영구선 타 그리고 출항 시켰으니까 3원 네. 먹을게. 와. 그러면은 아까 못한 거. 하나, 둘, 여기까지 세트해서 알겠습니다. 초코 하나 생겼다. 초코를 새우, 우직하게 새우 하나. 어? 하나 새우. 대구 다 밀었으니까 새우 밀어야죠 이제. 좋아해. 초코를 좋아해. 너 바보야? 초코를 우직하게 새우? 우직하게 새우 증서 가져 한번. 우직하게 새우 새우 이기려고 해요? 재밌으려고 하죠? 저도 카지노 괜히 지었는데. 아 새우 배 하나 추락시킬래 나.
증서인데? 증서요. 그러니까 증서하고 다음에 이거 하잖아. 그래, 맞잖아. 요거 체크하고. 어, 증서하고 또 저거. 저거 다 같이. 공통적으로 나 배 추락시켰어. 아, 나 근데 개인 어업 단계 한번 해야 돼서 한거 해도 되죠, 저걸로. 네? 저걸로 새우로. 나 새우, 나 새우 이거 바꾸. 추락시켜서. 선택시예요. 아, 선택. 그리고 이건 원하는 면으라는 거라. 4번. 그러면 3원이니까 2원으로 새우 할게요. 하나 사고 1원 남은 걸로 체크할게요. 저는 새우로 등대 모텔을 체크하고 이거 하면서 4원을 받고 4원으로 조커가 생긴 걸로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선장, 아, 선장 클럽? 선장 클럽 하나 했는데. 선클. 선클? 됐습니다. 이거 되게 치밀하게 짜져 있다, 게임이. 그럼 저 선장 끝났고요. 와, 이제 선장. 7라운드. 7라운드. 승선을. 아, 오늘 근데 게임 3개 다 못하겠다. 이거 승선을 되게 오래 준비하라. 아, 오래 걸려. 의외로 좀 길다. 어. 원래 이게 처음이라서. 말하면서 해서 그래요. 원래 이 타이밍에 딱 끝난 보통인데. 자, 저는. 벌써 아직 3분의 1 남았어. 제발. 불러주세요. 굴굴굴 굴새우 굴새우. 어? 굴새우다 정말. 너와 대박. 돈돈도 잘 됐다 싸. 진짜. 얘는 돈 선택하게 돼 있어 이래가지고. 돈 세 개도 먹을 게 없어요 저 지금. 그럼 뭐 새우 해야지 뭐. 아 새우 아무것도 굴 증서되네. 근데 애매하다. 굴은 배까지 안 가는 날 아무 의미가 없네. 마을로 갈까? 아 마을도 이제 의미가 없어. 축하드려요. 그나마 의미 있는 건 굴이다. 증서. 그래요. 증서. 굴 증서 하셨고. 네, 마틴 하세요. 마틴 고르세요. 동전 두 개랑 새우 하나예요. 동전을 따다닥 하면은 뒤에 게임들이 짧아서 다 할 수도. 두만강 두른 노래. 아. 노전은 뱃사고. 이 두만강이네요. 이 카드 띠인데. 에이 새우? 무식하게 새우 가세요. 아 이거 재미없게 3번으로 컨셉 잡았으면 3번 일단 체크해. 3번부터 아 예 요다 요것도 있으니까. 아 리드백 시장이 있구나. 그러면은 1원에 생선 하나? 아니 쪼커를 먹을까? 쪼커에서 배 추락시켜서 또 에이 가이 3번 알았어. 쪼커로 배 한 번 해서 와, 연구선 배 추락시켜서 3개로 이야 개콤보 터졌다 터졌다. 두 개로 한 마리 사고 1원 남은 걸로 하나씩 그 이렇게 일단 배 체크해 주세요. 연구선. 연구선 체크했어. 하나 아직 아, 아 여기다 네. 띄워야죠. 했고 오케이 다 했어. 잘했네. 여기 저는 새우를 님들이 하면 좋으니까 이걸 집어야죠. 이거 세 개 체크하겠습니다. 별 하나 생기고요. 별 하나로 뭘 체크하냐면 바닥까지 배를 이번 턴 띄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띄워서 뭐해. 그냥 새우 체크할게요 저는. 나도 새우 체크할게. 저는 그냥 킹크랩 배나 띄울게요 이걸로. 네 새우 체크했어요. 킹크랩 배를 띄우고요. 킹크랩 배 두 개 됐습니다. 띄우면 배를 출항시켰으니까 하나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새우를 증서 또는 배인데 당연히 증서가 아니라 배를 띄우죠. 배를 띄웠으니까 또 하나 받고. 아 배 많이 띄우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대구 2단계까지 증서 해놓을 걸. 바보야 바보였어. 자 어쨌든 이렇게 했으니까 자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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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5원 꽉찬 배가 1원, 없어 아직도 2원, 아직도 없네 어떻게 2원 전 수입 5원 어 근데 별표 또 체크했으니까 나 4원 조커로 4원이니까 4치를 더 가도 되나? 아니. 선장 클럽에 하나 여기 첫 번째일 거야. 4원 넌 어떻게 재밌다. 1원, 2원, 3원, 4원 조커 있는 걸로 요거 해서 어, 새우 증서 배를 또 출항시켜서 아, 배 3개를 오! 3개 오! 개쩔어? 3개 2개로 오! 리드백 클럽 하나 체크하고 하나 전 바지선 막 터지네 막 터져 막 난리가 나네. 이렇게 해야 돼. 바지선 하나 체크해야겠다. 넌 바지선 하나 했어? 네 조커로 알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선장이 이번에 그 수입 끝나는 거죠? 네 그럼 마을 주사위 굴려주세요. 7라운드의 마을 주사위입니다. 가자! 시장 좋지. 시장 두 개에 대구 하나에 등대. 저는 일단 시장 두고요. 아 근데 카지노 진짜 한 번도 안 쓰네? 자 생선이 몇 마리면 12, 14, 15, 17이니까 저는 흡연실 때문에 동전 6개. 1, 2, 3, 4, 5, 6. 조커로 바지선 하나 더. 알았어요. 뭐 선택하세요? 나야? 대구 시장 부두. 내가 지금 고기가 하나, 둘, 셋, 십이, 열다섯이니까
4번이네. 시장 가세요, 시장. 시장 갈까? 4번. 아니면 흡연실 짓고 시장 가세요. 맞다. 저 이번에 이 목표를 안 뽑고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없이 해요? 네, 해. 이미 이거 시장에서 네. 15마리거든? 이미 이거 있어서 복잡했어. 4원 할게. 아, 알았어요. 4원으로 승점이... 아, 이거 밀자. 이거 다 밀자. 저는 뭐... 대구를 날려서 보트 투어 이거 체크, 세 번째 거 체크. 이거 활성화 됐죠? 네. 보트 투어 활성화 되면 이제부터 이걸 체크할 네, 수 있는 거. 안 쓰는 대신에. 그럼 이거 전체 주사위를 안 쓰고 여기 체크할 수 있죠? 네. 아, 힘들다. 저 뭐야? 투어. 부두예요? 부두? 부두야. 아, 부두 쓸 데가 없는데? 너도 부두야, 전체 부두. 전체 부두? A마 신탁은행. 에이, 그치. 나도 A마네. 꼭 2점인데. 제일 쉽잖아 그냥 체크하고 이점 근데 대단하지도 않잖아 네이마 다 한 거지 모두 다 됐다 자 그럼 7라운드 끝났습니다 8라운드의 선장은 7라운드 너예요 아 좀 불길하게 뒤집어졌어요 7라운드 끝난 거야? 네 8라운드. 8라운드의 배단계야? 네 재밌다 불러주세요 끝나갑니다 불러주세요 4개 요렇게지 네 아 1인용은 8라운드에 끝나네 짜자자자자자 네. 이상한 소리 내고 있어 짜자자자자 욕 잘했어. 바닥까지 되게 종류별로 나왔어. 잘했어요. 잘했어. 조이스 이제? 조이스죠. 거지같이 나왔다. 이제 알았어? 이번에 어업 단계 있어요. 어업 단계 있어? 이런. 아, 뭐 선택하지? 나 이제 와서 다른 이제 빌드를 타기가 좀 그래. 맞아. 그러면 남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봐야지. 나는 뭐 이제는 나는 솔직히 지금 다 필요 없어. 킹크랩 가고 싶어. 저는 빨리 바스터지고 개인 업 하고 싶어요. 이런 거 다 이주사를 못 하는 거잖아. 이거 대신 안 쓰면 1원이라고? 네. 혹은 마을. 마을 뭐야? 낚시꾼의 마을. 낚시꾼의 마을. 낙마. 낚시꾼의 마을 해야지. 나 좋은 버클럽? 어, 나 개인 업 바로 진행한다. 네, 하세요. 누구 먼저 잡으시면 돼요. 잡어? 네. 잡으면은 예 젠장 이거 빨리 하세요 빨리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하세요 빨리 두만강 부르 그리고 네. 요거 어업 단계 시 아니 왜 그 아래 건 안 잡으세요 그 아래 세우는 왜 안 잡으세요 아 그렇지 잡아야지 그리고 어업 단계 시 세 네. 개가 있으니까 세 마리 같이 네. 하나 둘 여기까지 네. 됐다. 됐어요? 개인 업했어. 저는 대구를 선택한 다음에 요거를 그걸 등대 모텔로 쓸게요. 낚시꾼의 마을에. 그러면 이거 네 개를 그냥 바로 네, 네 개. 해서 하나, 둘, 셋, 넷 별 하나 활성화한 걸로 네. 바닷가재가 무조건 터지니까 두 개 바닷가재가 두 개가 남았거든요. 바닷꽃이 터질 걸 생각해서 바닷가재 네 번째 거를 해놔서 다섯 번째까지 가야겠다는 그런 속셈입니다. 그렇죠. 그럼 뭐 저는 뭐 바닷가재 하나 고르고 하나 해갖고 저는 바닷가재 다 같이 하세요. 다 같이 바닷가재? 띄웁니다. 저 증서 또는 맨데 저도 나 낚시꾼 마을 이원이긴 한데 낚시꾼 마을 할게. 배 배를 띄웠으니까 또 배를 출항시켰으니 1 받고. 재밌다. 자 그 다음에 낚시꾼 마을을 예 했어요 다? 아 잠깐만 낚시꾼 마을을 낚시꾼 마을 어떻게 할 건데? 나뭇잎 마을. 에이 수산물 협동 조합하자. 두 개 걸리는데 알았어요. 어? 이미 많이 늦은 것 같은데 알았어요. 왜냐면 이제 그래. 라운드 두 라운드 남았는데 이거 주사위 몇 번이나 선택한다고 당장 점수 받는 거 해. 1원이지 1원. 네. 1원 가자. 그래 당장 점수 받는 거. 아 좋은 플레이 좋았고요. 되게 좋아한다. 자 수입입니다. 수입 저 여전히 만선이 없어요. 맨날 없죠 왜? 5원 3, 4, 5 수입이 어떻게 5원이야? 저 만선이 세 개에다가 아, 저 조커로 바지선 띄웁니다. 나이스 바지선. 바지맨 4원. 공용주사위는 낚시꾼 못 쓰지 않나요? 공용주사위 낚시꾼 못 써? 공용주사위요? 어 낚시꾼 안 돼? 나 써버렸는데. 나 써버렸는데? 아니요 될 걸요. 봐봐 순빈님 말이 왠지 맞을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되는 걸로. 이럴 때 라운드 크래커나 먹읍시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2원은 조커로 착해서 링크가 어디 갔지? 조커로. 조커로 뭐 할까? 저 룰북이 사라졌어요. 여기 룰북 여기 있어. 아니 쬐까니 룰북. 쬐까니 룰북 여기 없는데? 최후 마지막 배 띄워야지. 아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마지막 배? 아 그런가? 조커로. 아니면 아예 그냥 당장 이득분은 카운 이번 던에 어업이 있으니까 바로. 네 낚시꾼의 마을 동전. 첫 번째. 그러니까
저 여기 불국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동전을 하나 받는 대신 낚시꾼을 말을 치는데 아. 공용 주사위로도 동전 하나 받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되는 거네. 그 배 출항했으니까. 카누. 4번. 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그만해. 거. 재미없어. 4번. 야, 저기 엄청 채운다. 리즈 시장. 그리고 이제 이거 그냥 채울 수 있는 거야? 어업 단계. 어업 단계 때 이게 나와. 근데 이제 어업 단계예요, 안 그래도. 자, 수입 끝났고요. 네. 어업 단계를 하시면 됩니다. 와, 난리 났어, 나. 와, 나도 난리 났다. 어업 단계. 어업 단계 지금 하나씩 하고 바지선 세 개 딱 하고 수입 단계. 저는 굴이 이제 8개까지밖에 못 채우는데 이거 다 채우고 나머지 다 별로 채울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별이 그래서 세 개 채워요? 나도 세 개. 아, 별이래, 동전 둘. 별이 하나 생겼고 하나 생기고 어디다 놓냐면 여러분 선장 클럽에다 채우겠습니다. 이거 대박 났어요. 자 선장 클럽에서 채우면 개인 어업을 하나씩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어업 단계 하고 있는 거지? 네. 난 개인 어업 따로 또 할게. 아. 저도 어업 단계 끝날 때 황새치로 선장 클럽 채우고 동전 하나 받은 다음에 저도 개인 어업 단계 또 할게요. 황새치 아 맞. 황새치면 어업 단계 하는 거보다 좋겠다. 난 어업 단계 때 할 게 없어. 그리고 만선이 네 개라서 바지선 금방 따라잡죠. 세 개 남았다 바지선. 난 개인 업 단계 또 혼자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을 단계 마을 주사위 굴려주세요. 내가 아 이제 마을 단계. 제메스 이거 하나랑 한 개 어. 아 뭐 하는 거야? 진짜. 내가 한다. 근데 별로 짓고 싶은 게 없어. 아 짓고 싶은 게 없어. A마 신탁 은행밖에 없다 나는. 아 왜 저렇게 나왔지? 아 시장해야 되는데 시장이 어 시장이 나와야 되는데. 나도 진짜 배 진짜 많이 잡았는데 고기. 아 나 흡연실까지 지원하는데. 해산물 뷔페는 다 해야 되지. 뭔 소리예요? 해산물 뷔페라는 게. 아 저기 왼쪽에 위에 체크할 걸 하나 있죠. 어디? 해산물 뷔페. 그거 체크하면 이제부터 주사위를 거기에 쓸 수 있게 돼요. 생우 주사위로 그거 지울 수 있고 뭐 주사위로 그거 지울 수 있고 그런 게 돼요. 근데 지금 늦었잖아. 그쵸 늦었죠. 아유 에이 맛있다 그래. 좀 챙겨 먹었다. 아. 저는 항구를 선택해서 네. 여기 항구 체크하고요. 보시고요. 어, 저는 과연 무엇을? 에이마신타기네. 이제 만만해. 에이마신타기. 그럼 저거 네. 대구 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동전으로 쓰거나 낚시꾼. 나 낚시꾼 마을 하거나. 낚시꾼 마을에 들어가면 뭐가 좋지? 지금. 나도 지금 뭐 낚시꾼 마을이. 아 낚시꾼 마을. 이제 늦었어. 늦었어. 형 이게 포스트 투어가 너무. 어? 어 어느새 저렇게 했어? 많이 했어. 네가 안 보는 사이에 다섯 개나 채웠다. 와 사기친 거 아니야? 사기로 좀 내 얘기하고 하는데 저는 100으로 동전이나 하나 할게요 그냥. 나도 동전으로. 저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좋은 버클럭 가겠습니다. 두 개 더 남지만 좋은 버클럭. 동전. 아 나도 좋은 버 갈걸. 늦었어. 자 그러면 이번 8라운드도 마을도 끝났고요. 이제 9라운드. 아 9라운드입니다 드디어. 여기. 저예요. 제가 선장입니다. 자 그러면 토정이... 9라운드 체크하고 3단계 주사위 굴려줄게요. 둘, 셋, 넷. 가자 굴 많이 나와야 돼. 나 이제 굴 가야 돼. 굴 꽉 채웠기 때문에 굴 가야 됩니다. 굴 나와라 제발. 아 순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 나왔다. 나 근데 세월호도 갈 수 있잖아. 근데 내가 견제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하나 이상만 가면 되니까 굴 가겠습니다. 그냥 굴 집어서 굴 체크 끝. 포정이 난 뭘 해도 이제 상관없기 때문에. 왜냐면 저기서 남은 주사위 어차피 좋은 거. 자 여기서 카지노 새우를 골라서. 아 내 새우. 아 카지노 드디어 처음 쓰는 카지노 짓고 나서 네. 여러분 카지노 짓지 마세요. 구데기입니다. 새우를 자 여기서 새우 증서 잘 됐다. 근데 이것도 이거랑 이걸 할 수 있대요. 기본. 그래 알았어요. 하지만 새우 증서. 새우 증서 하시고 네. 자 너 고르세요. 이건 고른 거예요. 대구랑 황새치 남았어요. 대구 의미 없죠. 이런으로 써야 되나? 황새치 하세요. 어? 이제 뭐 늦었잖아. 대구랑 황새치 가기 늦었지 솔직히. 그러면은 이걸로 하든가. 좋은 버클럽 아 아니네. 아 뭐 체크할 거 있어요? 어, 뭐, 너 진짜 별로 없다. 진짜 없어. 다 들어 지금 들어가기 애매해. 그렇네.
그러니까 이런? 이런이지 뭐 그럼. 아, 이런 제일 바보 같은데. 무려 세월을 세월로 바꾸는 힘. 에이, 됐다. 저거 다 같이 대구. 대구요? 이것도 이런. 저는 그냥 좋은 버클러. 저도 좋은 버클러. 좋은 버. 자, 그러면 단계가 끝났습니다. 수입 단계 아직 수입 받으세요. 오, 나 드디어 수입. 리드백 통조림에서 9라운드에 처음으로. 저 6원. 1, 2, 3, 4, 5, 6, 7. 아, 7, 1, 2, 3, 4, 3, 4, 5, 6, 7점. 수점이요? 7에다가 8, 9. 9개 체크해요. 왜 9개요? 7에다가 아, 기본에다. 아, 4원이니까. 1, 2, 3, 4, 5, 6. 이렇게 하고. 4, 5, 6. 6원. 4, 2원으로. 별이 두 개야. 나도 별이 두 개. 별이 두 개인데. 나도 별 하나 있어. 별이 두 개인데. 그러면 굴에다 하나 체크. 굴 두 개 체크. 굴 세 번째 증서가 완성되고요. 저는 그다음에 새우배와 나머지 하나는 굴배. 새우배와 굴배. 아, 별 하나 없었지. 카누배를 띄울까? 카누배를 띄우겠습니다. 새우배와 굴배. 카누배 띄웠으니까 지금 배출항 시켰으니까 또 하나. 난리 났어. 재밌다. 난리 났어, 나. 완전 콤보 잘 터진 것 같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사람이 이길 수도 있겠는데? 아, 그 기분이 그래. 네. 왜냐면 비교를 못 하겠어. 남의 거 잘 안 보이니까. 사실 마치 처음에 엄청 잘 나가는 것 같다가 힘이 쫙 빠지는 느낌이에요. 굴토리 더 타서 증서 받아버리면 통조림 또 3개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통조림 줄어드는데 어차피 마지막 라운드인데 뭐. 마지막에 2번 라운드에 받았는데 뭐 수입. 다음 라운드에 못 받아도요. 한 번만 받아도 괜찮아요. 아, 난... 이거 늘리는 게 나아. 혼자 계속 고민해. 에이씨. 했어요? 새우 체크했어요? 별거 네, 없지만? 네, 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을 단계. 마을 단계. 네. 굴려주세요. 마을 단계 제가 굴리죠? 이거 주사위 하나랑 이거 주사위, 이거 주사위 해서. 아, 제발 이번에 나 진짜 고기 엄청 많이 잡았는데. 제발. 시장 이거 아, 맞네. 저거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동은 하실 거예요? 와, 안 체크할 수가 없다. 안 체크할 수가 없다. 저거 해야죠. 여기까지 왔으면. 와, 근데 진짜 저거 15점 스크다. 와, 어제 저렇게 됐어? 나왔다. 그래, 무조건 진짜. 그래, 이거 집어요. 그리고 여기 15점 먹었어? 자, 카지노 가자. 카지노 가자. 카지노 안 나오면 굴려. 좋은 것 같나. 로빈님 위결을 해. 감사합니다, 꾸왕님. 한구가 됐네요. 항항 너는 뭐 굴리면 똑같이 카지노 개쓰레기인 거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걸로 저는 좋은 버클러. 좋은 버클러. 맞아요. 좋은 버시예요. 저 너 나머지 두 개 중에 동전이랑 항구 중에. 아, 이제 이것도 근데 너 항구 애매하다. 항구 애매해. 그럼 그냥 뭐 저거 동전 세 개지. 아, 근데 뭐 이제 동전 아니야. 근데 아직 한 라운드다. 동전은 점수가 아니잖아. 근데 별표 하나 어차피 하나 세 개면 다음 거 다음 거에 별이 찍히니까. 근데 여기 근데 여기다 찍을 거야? 여기 찍을 거야? 여기 더하면 여기 너무 한정적이라 할 게 없네요. 얘 할 게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얘가 처음엔 잘했는데 이거 이게 빨라가지고 네. 잘해 보였는데 혜택이 없어. 이게 정답인가? 근데 이렇게 가려면은 저거 이거를 다른 행사 아 맞네 맞네. 대구를 너무 어업이 많은데.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결정하세요. 빨리 결정해. 어이 나서. 아, 웃겨. 저 될까요, 저게? 아, 그 안 되고 몰라. 잘. 그럼 다 같이 동전 3개 받는 거죠? 동전 3개 하는 거죠? 다 같이 동전 3개? 저거 대신 뭐 할 수 있는 거 있나? 없지. 아, 이거요. 뭐? 아, 저거? 저는 뭐... 나 저 좋은 버클럽 할게요. 저도 좋은 버클럽 할게요. 좋은 버클럽 완성됐어, 이러면. 나도 완성이다. 존버. 자, 그럼 개인업 하겠습니다. 저도요. 개인업 난리 나는데? 저도요. 좋겠다. 굴 두 마리. 꼴찌다. 와, 킹크랩 꽉 찼어. 저 바로 잠깐만. 이거 개인업도 굴 다 채울 수 있지? 세 개씩. 이거 세 개 생수 두 마리 또 이거니까. 네, 두 개당 두 개씩 하고. 두 개씩 다 체크하고 여기 3번 하면 되네요. 저는 바지선도 마땅입니다 이제. 덕분에 굴선 또 열 개 다 채웠어. 아, 존버 클럽 상이야. 하고 그다음에 요거에다가 킹크랩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3개. 아직 마을 단계인 거지? 그니까 이게 선장 클럽과는 하나가 더 많은데 아무거나 박아서 넣을 수 있다는 게 좋네요. 그래서 좋네. 아, 그 이틀이 뭐 다 지금 하나씩 걸치는데 나만 아니, 잘못했어 너. 아니, 야, 이런 틀이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굳잖아. 그럴 거면 낚시꾼의 마을을 잘 갔어야지. 처음이니까 뭐. 자, 알았어요. 그러면 벌써 10라운드입니다. 네가 서 마지막 라운드다. 10라운드. 젊은들 생선을 준비하라! 굴려 하실 것 같고. 마지막 승선. 난 이제 할 게 없는데, 오히려. 다 해가지고. 좋은 것도 했고, 보스도 했고, 등대 호텔도 했고. 저 빡빡 나와요. 킹크랩 마지막 배 정도만 띄우고. 에이마 스타 이거 왜? 야, 별로야. 진짜?
뭐야? 아, 이제 왜 굴을 아 굴어 굴 아 이제 나 모든 필요 없구나. 대굴대굴. 아, 난 이제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 자네들. 아, 고민인데. 그냥 랩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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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르세요. 대구. 나 이거 1원으로 하고 조커 쓸게. 그래요. 초코로 배를 출항시키고. 오, 새우배 출항. 어, 새우배 출항시키고. 체크하고 출항하면 보너스 3개. 3개. 아, 좋네. 왜 아야? 아, 근데 보너스가 너무 멀어서. 멀어. 이거 게이더업. 어, 나는 근데 졸지에 갑자기 대구를 두 번 하게 됐네. 이렇게 되면 나쁘지 않네. 대구 안 하려고 했는데 두 개 하면 배까지 찍으니까. 그래요, 이렇게 할게. 너네들 대구 하나 하세요. 저 대구 하나 대신 1원. 나도 1원. 배 띄웠고요. 대구 하나 대신 1원. 땡글. 배 띄웠으니까 당장 1을 받고 별 됐네. 별 되면 이상한 노래 좀 그만 좀 불러. 자, 킹크. 아, 킹크랩도 늦었는데. 아껴 쓰고 첫 줄까. 그래도 한 장까지 기본이. 자, 여기 했고요. 그 다음에 수입 단계. 만선다. 와, 만선 개 많아. 나 만선 몇 개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 아니 여덟 개 하나 와 나 세 개밖에 안 되는데 여덟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십 10원이다 아 나도 여덟 개네 나도 10원이야 넷 다 나 4원이야 아홉 열 조커 두 개로요 하나 둘 셋 조커 두 개 조커 두 개로 조커 하나 지금 게이더업도 좀 애매한데 조커 두 개로 뭐하지 조커 하나로 일단 킹크랩배 띄우고 마지막 킹크랩배로 띄웠고요. 그 다음에 하나 찍는 거는 조커 두 개로 굴배나 띄울게요. 아, 연구선 띄울까? 강화배 연구선 카누를 띄우 이번에 그 어업이 있죠? 네, 마지막 어업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바로 다음이잖아. 그래서 그냥 배를 띄워봐야 연구선 이거밖에 없고 하나 찍는 거 이런 데다 찍어보고 이것도 찍는 것도 애매하고 나 다 애매하네. 이제는 사실 할 만큼에서 할 게 없는 거야 사실. 아 그러면 그렇게 한 거라서 할 게 없는 거라서 연구원 배나 띄울게요. 띄웠으니까 별 하나. 조용히 해. 제발 조용히 해. 자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업 단계. 와 잡읍시다. 와 진짜 어업이면은 아, 장난이고요. 나 이제 채울 게 없어 솔직히 다 잡아가지고. 하나 둘 난리가 났어 난리가. 셋 하고. 어업 단계 시 바지선은 꽉 찼고 난리가 났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킹크랩에 띄우지 말고 바지선 띄웠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바지선 하나도 안 치웠는데 세 개가 필요해가지고 근데 그랬어야 됐나? 아니, 바지선 세 개 필요합니다. 그 아니,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바지선을 잘 몰랐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안 한 거야. 체크가 안 보이시나 봐요. 여기 세 개가 세 개를 필요해. 해야지 바지선 뜹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을 단계. 마지막 마을. 야 드디어 끝났네. 주사를 잘 굴려주세요 제발. 제발 시장 두 번 나왔어. 시장 네 개 나왔으면 좋겠다. 시장으로 이거 쫙 갈 사람들 뭐 하시냐? 어 그렇네 할 게 없네. 아 그렇네 할 게 없네. 어, 잠깐만 저희 이거 해야 돼요. 어업 단계. 아 맞네. 어업 단계 했는데 1원과 별 피 하나. 아 이거 까먹으면 별 피 하나. 아 이거 까먹으면 안 돼. 근데 이제 뭐 할 게 없는데. 아니요 저는 아니 아이마. 저는 선장 클럽을 노립니다. 개인업. 아 근데 개인업 해봤자 물고기 잡을 게 없네. 선장 클럽 좀 아니지. 배를 하나 더 띄울까? 증설 하나 더 해서 고민이 많네. 1점인데 그래 배를 띄우는 게 오히려 아니야 게임 끝났잖아 이제. 아 A 맛이 탕해. 에버. 아니야 나 연구선까지 다 띄울게요 그냥. 예,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 갖고 연구선까지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굴려주세요. 아이고 잘못 굴려. 시장 두 개라. 어? 우와 시장 두 개 잘했어. 여기서 먹게. 아이씨. 그렇지. 아 나 새우를 해도 돼. 왜요? 새우는 아무 면이나 바꾸면은 아 없구나. 네 여기 없어요. 어, 제기. 저는 당연히 시장이고요. 흡연실 있으니까. 나도 시장. 에이 싸가지들. 80. 어 그럼 몇 마리잖아. 나 67. 26. 12. 27, 28, 29, 30, 31, 32, 33. 새우 원하는 거 몇 마리 바꾸면 뭐가 좋지? 저 40마리 넘었어요. 9원. 9월입니다. 1, 2, 3, 31마리. 6, 7, 8. 자, 6월이다. 조커 두 개? 그럼 나 6월. 새우를 원하는 면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4, 그럼 이걸로 바꿀 수 있잖아. 이거 동전 세 개. 동전 세 개 바꾸면 조커 채울 수 이거 똑같네, 결국. 조커 나 개인 어업 하나 할게. 저 조커 두 개로 하나 뭘 하지? 개인 어업으로 저 연구선이나 띄우겠습니다. 차고
차고. 아 근데 저거 항구는 차고. 네. 무조건 이거 중에 하나죠. 아니면은 동전이나 이거죠. 여기. 네. 여기 두 개 찍어서 좋은 거 있나? 당장 없잖아 점수 어쩌고 하는 건. 그냥 에이마 2점 받을게. 거기 있어 에이마. 에이마가 나왔어요. 할게 없다. 생선을 겁나 많이 잡았는데 팔찌를 못 하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항구 해야 되죠. 마지막 항구. 항구? 항구 뭐 하지? 항구 대신 여기 낚시꾼 마을 들어가는 거밖에 할 수가 없지. 동전 하나 찍거나. 동전은 더 의미 없어. 항구? 진짜 항구 남았어. 항구는 아예 쓰레기야. 나 큰일 났네. 마지막에 난, 쓰레기 됐어. 나 1원으로 할게 저거. 1원 나 조커 하나 생기거든. 아 뭐 하지? 항구로. 아 조커로 할 게 없다. 그냥 수족관이나 지어야겠다. 수족관 지어다는 게 뭐야? 수족관 하나로 체크하는 게. 요거 체크해서 뭐 좋아지는 거 있나? 1점이죠. 하나 수족관 1점? 이거 하나 체크하면? 네. 아 알았어. 완성 1점이라도. 주사위보이 넣으면서 음성 올려요. 마이크 하나 덮여있는. 아 그래요? 오 요거. 어 그렇네. 감사해요. 와 역시 시스템을 아시니까 감사합니다. 아 근데 게임 끝날 때쯤에. 아 근데 다음 게임이 있으니까 되게 도움 됐어요. 됐다 끝났다. 자 그러면 게임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오 이거 거의 2시간 걸렸어. 자 무섭다. 그러면 점수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자, 라운드 몇 마리 잡으셨는지. 라운드 몇 마리 잡는다. 어 라운드 라운드 잡은. 생선당 얼마예요? 몇 점이에요? 1점이죠. 생선당. 오 생선 이거 진짜 다세요? 네. 저 엄청 큰데 나 그럼? 와 정말. 저도 만만치 않아. 모두 있는 생선? 8. 아니요 그냥 한 마리당 강일점 다. 12. 그러니까 배. 뭐요? 아니 한 마리당. 마리당. 그러니까 배. 마리를 세. 실려 있는 애들 중에. 어. 22, 28, 29, 29, 29, 28, 28에다가 12 더하면 40, 48, 나 35야. 48, 50, 저 58, 저 70, 나 35. 70이요? 미쳤어요. 70이에요. 35. 라운드 70이에요, 저. 와, 나는 58 라운드인데. 난 70 라운드야. 혼자 70 라운드 했어. 개쩔어. 그 다음에. 배. 배에 점수들이 띄운 거? 아니요. 배, 아, 배마다 점수? 점수가 다 달라요. 써있네. 네. 1, 2, 3, 4, 5, 띄운 거? 네. 어, 띄운 네. 것마다 점수가 다릅니다. 7, 8, 9, 10. 아래 써있습니다. 11, 12, 13, 14, 15, 16, 17, 18, 20, 21, 22, 23, 24, 25, 26, 27, 28, 90, 11, 12, 15. 25점. 12에다가 11점. 너 왜 이렇게 점수 낮아? 21. 바지선하고 가는 점수 없어. 반도 안 돼. 23. 반도 안 되네. 배는 23점. 나 25점. 비슷하게 왜 커? 근데 굴배가 1점이라서 좀 안타까웠어. 자, 어쨌든 증서. 증서는 킹크랩 저 5점. 킹 증서가 어디 있어 점수? 3단계. 3단계까지. 아, 3단계까지 여기 있네. 한 개밖에 못 갔네. 3점. 아, 나 6점이네. 3점. 에이. 네, 킹크랩 5점도 더하세요. 왜? 아, 맞네. 8점이네. 5점. 괜찮다. 요거 점수 생각 못 하고 한 건데. 그다음에 건물. 건물 점수. 건물 점수는 뭐야? 예, 건물에도 또 점수가 있어. 아, 또 점수 써 있어. 어, 나 보트 또 15점. 4. 1. 개인 업체 좋은 버스는 없네. 10. 그럼 이거 1. 12. 16. 13. 13. 12, 17. 13. 14. 15. 17점. 18. 17점. 19. 20. 이거 점수 없죠? 이거 점수 있나? 1점 있죠. 아 그래? 그러면 1, 2, 3. 1, 1, 2, 3에다가 15니까 아 이거 점수 없네. 이거 점수 없는 거지. 네. 1, 2. 17. 23. 18, 19. 20. 나 23점. 20점. 건물 점수가 왜 이렇게 높아요? 이거 15점. 아, 20점. 대박. 까불지 마. 내가 1등이야. 분위기상. 자, 보너스는요. 보너스. 킹크랩 보너스와 내 선장 능력 보너스. 선장 능력은 없는데? 있잖아요. 선장. 아, 얘는 없네. 난 정신. 출항한 대구제 배당. 아, 나 왜 점수가 없어? 1점. 3점이네. 로렌 헤비인가? 2시간. 근데 아까는 40분짜리 게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잘해도 빨리하고 그래도 1시간 넘게도 걸릴 것 같아요. 2시간은 좀 오버예요. 처음이라. 총점 하면 돼? 로렌 라이트도 그거 아 쉽다는 라이트 아니잖아요. 어쨌든 자 이게 끝 더하면 됩니다. 쓰다 라이트잖아. 어쨌든 보너스는 보너스가 어디 있다고? 너 이거 이게 끝이라고? 이거 난 아예 없는 거야? 킹크랩. 아 생선 마리당. 오 대박이네. 7점. 11점이지. 왜요? 6 마리당 1점이면 70. 아 최대가 10점이에요 근데. 아 10점이야 그냥. 셋. 그러면은 계산기로 해야 합니다.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 무조건 내가 1등이네. 땡그란 한 분. 이렇게 잘할 줄이야. 나는 땡그. 플릿에 재능이 있었어. 아 116점. 맞다. 78점. 네? 78점. 뭐 했어요? 133점. 몇 점? 133. 두 배네요. 너 몇 점? 116.
아 그래? 저기 뭐야? 78 뭐야? 아 근데 초반에 스노우볼을 굴리는 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잘 하셨는데 초반에. 이게 평균 아니야? 78이? 제가 몇 판 해봤는데 저는 항상 못해도 100점이 나왔어. 못해도 100점이 나왔어? 네. 진짜? 근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저 일단 너는 새우를 여기까지 세 개만 그다음에 바닷가지랑 황새치를 갔네요. 굴도 조금 가고 킹크랩도 갔어요. 킹크랩 끝까지 갔네. 킹크랩 점수가 커. 바지손도 다 갔어요. 바지손도 이거는 뭐 세상 그러니까 이게 이거 여섯 개가 뭐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 어깨만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 많이 갔는데 굴이랑 킹크랩 끝까지 갔고요. 찍먹골 막 확실히 좋. 이게 좋네. 찍먹골도 왜냐면 이게 여기까지 왜냐면 동시에 받아 계속 동시에 받아. 그 결국 굴이랑 킹크랩 갔는데 굴 배도 다 채웠어요. 오늘 끝까지 다 했고. 요거는 근데 대신에 부두 아예 없는 편이고 사실 리드백 20개 찍었으면 많이 찍었다. 17개인가 찍었거든요. 이거 완성하기 큰 것 같아요. 이거 15점. 이거 너무 크고. 맞아. 이거 근데 5개 6개나 찍기 힘들어. 요게 컸고. 그다음에 너는 뭐 했어? 대구 끝까지 우직한 사람이. 아 근데 진짜 너무 찍은 숫자가 다르다. 우직하지? 뭐? 찍은 숫자가 너무 이거 찍은 숫자가 너무 달라. 그래 그것도 이걸 많이 찍어야 되는. 아니 두 테크만 되면 안 되는데. 생선 35만 밖에 뭐 이렇게 됐어. 근데 대신에 나 이거 엄청 찍었네. 그런데 비슷비슷해. 근데 이게 부두가 별로였다. 기능 이런 거가 별로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남을 때만 찍는 거. 일단 제일 구린 거 카지노. 카지노 두 번 썼는데 두 번 다 제자리 걸음. 두 테크만 타서 망했대요. 세 개 이상 타야. 두 테크만 타면 아 이게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두 뭐 테크로 건... 게임을 그렇게 안 좋은가 봐. 이길 수가 없어. 서울대 가려면은 한 과목만 잘 좀 못 가요. 아 그럼 이거 게임 시작할 때 필히 얘기해줘야겠네. 그래 얘기 좀 해주지. 그러니까 이게 선택 옵션이 아니네. 무조건 필패네. 그건 몰라 사실. 그건 몰라. 김군님은 말이 그렇지. 한 가지 초반에 확 땡겼잖아요. 그걸 다른데 투자를 할 생각을 하셨어야죠. 저 처음에 대구를 왜 이렇게 많이 제가 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하지 말고. 그 한두 테크만 타서 1등을 하는 경우도 나와요? 배를 많이 띄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한두 테크만 타서는 칸이 무한 한 테크에 무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 어쨌든 플립 우리가 해봤습니다. 플립 재밌는데 저기 생선 크래커가 조금 약간 마음에 걸려요. 생선 크래커. 그거 빼고는 굉장히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이게 그 요거 시트지 3장으로 이 정도 게임이 가능 주사위랑 시트지 3장으로 이런 게임이 가능하다는 게 재밌네요. 확장이 껴서 팔아서 이 정도 재미가 난 거지. 이런 거랑 그다음에 이거. 아 이건 원래 들어 있는 거고요. 추가 규칙이고. 추가 규칙을 우리 이거 안 이거 안 해도 좋아. 이거 안 해도 재밌어요. 아니야 이거 해서 재밌어서. 안 해도 재밌어요 근데. 대신에 이거 없으면 이런 데다 찍어야 되잖아.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이게 재밌어. 근데 저희 여기 엄청 찍었는데. 아니야 나는 한 번인가 아예 안 사용 배가 너무 안 떴대. 배를 많이 띄웠어요. 35개 너무 적잖아. 아 무조건 그러니까 하는 법을 알았으면은 최소한 배라도 띄웠어야지 되는데 이런. 알겠습니다. 어쨌든 플리트 해봤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끝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다시피 저희는 끝까지 더 많은 게임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거 켜놓고 정리할게요 여러분. 자 플리트 해봤고요. 굉장히 재밌었네요. 근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은 1시간 넘게 잡아야 될 것 같아. 그치? 오래 걸려. 오래 걸려. 로렌 라이트 치고는 로빈님 시트지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져요. 그 정도예요? 그 기절했나? 그러니까 둘이 살 때는 생각보다 금방 끝났어 했는데 내가 너무 많이 찍어서 그런가 봐. 제 시트지를 보면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제 시트지를 보면은 기분이 어때요? 아니야 너도 좋았던 기분이 날아가는 느낌이야? 아 저기 아 아니 이렇게 잘 비어져 있어서 오히려 좋을지도 몰라. 근데 확실히 대구를 가면요 배를 많이 띄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구를 갔는데 그러니까 너가 배를 왜? 왜냐면 이게 배를 띄우는 빌드인데 네. 배를 많이 안 띄웠어 다른 사람들보다. 그게 약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물 없이 고구마 먹어. 물 없이 고구마 먹고 마트님 시트지 보면 5, 6라운드쯤 됐나? 끝난 건데.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고요. 아니 괜히 크래커 먹어. 생선 크래커 먹어가지고 바닥만 들어오졌네. 이제 이거 그대로 버리면 되겠다 이제. 이거 걘 버리고 플랫 정리하고요. 이게 좋아. 내가 쓴 거는 버리니까 좋아. 대신에 인쇄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이 게임 괜찮은 것 같아. 나 로렌라이트가 이렇게 전략인 점 처음. 그리고 대단한 전략은 아니긴 해. 왜냐면 그냥 그 디아블로 스킬 찍는 거니까. 재밌어요. 나 스킬 찍는 거 좋아하는 거. 화장실 갔다 오세요. 자 갔다 오시고요. 너는 팀케이스 캔레이드 좀 갖다 주시고 나도 화장실 갔다 오세요. 제가 그러면 다음 거를 준비하겠습니다. 짜자잔.